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할 부분은 249쪽입니다. 그 지성이 이제 스님의 큰 자비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했죠.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일이오니 스님의 큰 자비로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육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개정해의 법을 가르친다고 들었다. 그 지성의 스승은 그 신수대사죠. 그래서 신수대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성 비구 부분이었는데 신수대사가 남종의 이제 해능에게로 가서 지성 스님에게 해능에게로 가서 법문을 듣고 잘 기억했다가 나에게 와서 좀 들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지성 스님이 이제 그 해능 스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해능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지성이 이제 거듭해서 육조 스님께 이제 물었고 육조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대의 스승, 그러니까 신수 스님을 말하죠. 신수는 개정해 삼학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하잖아요. 삼학 세 가지 배워야 할 것, 그게 이제 개정해인데 너희 지성 스님, 너희 스승인 그 신수 스님은, 대통 신수 스님은 어떻게 개정해 삼학을 설법하시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성이 답합니다. 이 신수 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계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해이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으로 학인들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고 이제 육조 스님께 되묻죠.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잘 지킨다라는 것, 계정의 삼학 가운데 계학은 계율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계율을 지킨다라는 것은 삿된 행동,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계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십악업을 짓지 않고 십선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살도 운망주라고 하는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살생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뭐 망령된 말을 하지 않고 뭐 이제 불음주하는 뭐 이런 식의 삿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통 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계정의 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수 스님은.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계다,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또 모든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 그게 해다. 지혜를 증장하려면 모든 선한 법들, 부처님 법문 같은 또 이런 선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나 번뇌망상 그런 것들을 좀 고요히 하는 것, 그 생각을 좀 고요히 깨끗하게 말끔하게 비우는 것, 그런 것을 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뭐 일반적인 그 계정의 삼학을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계정에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을 계라고 하고, 근데 오히려 이제 해 같으면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은 뭐 선악 가운데 선을 포함해서 선법,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번뇌망상, 분별심을 청정히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이라고 한다. 뭐 당연히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알고 있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정의 삼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을 신수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하느니라. 그대 스승이 말하는 바에 그런 계정해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계정해는 그것과 다르다. 이제 다르다 이제 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할 것이고요.
이 스님이 지성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어떤 법으로 학인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법을 이렇게 학인들에게 주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학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를 속이는 거다. 줄 법은 따로 있지 않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법을 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나에게 법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 법을 제자들에게 주겠다. 제자들은 법이 없고 나에겐 법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겠다. 그거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승에게 있는 법, 우리에겐 없고 스승에게만 있는 법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려고, 나누어 받으려고 주셔서 이렇게 저분한테는 좋은 게 있고 나한테는 없으니까 저걸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소위 외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겐 법이 있다, 너희들은 없다, 나에게 오면 내가 그걸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중생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죠. 진짜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인연 따라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불법은 사람에게 본래 문제가 없거든요. 본래 괴로움이 없습니다. 얽매인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특징은, 이 중생의 특징은, 분별심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이 없는데 스스로 묶인단 말이에요. 자승자박, 자기 스스로 포승줄을 마음으로 만들어서, 분별로 만들어서 자기를 얽어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그냥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TV를 보거나 아니면 옛날 친구를 만나고 왔더니,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족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건강히 잘 크고 있고, 월급도 막 이만하면 난 행복해. 그럼 뭐 지방에 조만한 빌라 하나 사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난참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갔다가 왔더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서울 간 친구가 성공했다 하는 친구 얘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저 친구는 나랑 월급은 비슷한데 막 서울에서 막 아파트를 사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그러고 돈도 더 많이 번다래고 그 얘기를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세상에는 돈을 완전히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뭔 짓을 해서든, 어떻게 뭐 돈을 확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나와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성하고, 반성해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구나. 나는 가난한 거였구나. 나는 비참한 거였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벌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는 성공이죠. 그리고 그걸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승자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떠겠어요? 아, 저런 인생도 있구나. 아, 내 인생도 저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나도 할수 있지. 그 마음을 갖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친구를 만나고 와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하지.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도 열심히 절약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집을 사든지, 뭐 주식을 사든지, 그거 하는 건 마음대로 하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냈다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승자박에 얽매여서 괴로워하진 않아요. 왜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죠? 저 주식으로 전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누구죠? 그 사람? 예? 워렌 버핏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서는 그게 50보 100보지 뭐가 달라요? 친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박 났단 얘기 듣고, 혹은 무슨 요즘에 무슨 코인 가상화폐 투자해서 대박 났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대요, 실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것도 못해서 비참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50보 100보잖아요. 워렌 버핏을 보고서는, 야, 나도 하면 될 텐데,
나는 못하는구나 하고 비참해 하는 것과, 근데 그걸 보고 야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건 나쁘진 않다. 근데 그게 과도하면 어떨까요? 과도한 집착이 돼버리면 자승자박이 되어서 자기를 묻게 돼요. 그래서 나는 비참하다, 나는 돈도 없다, 나는 돈을 불리지도 못한 사람이다, 이걸 못 불리면 참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도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죠. 물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제 주식장이 좋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또잘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가 있으면은 그게 안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아파트도 잘 오르는 시기 같으면 다 오르겠지만 떨어지는 시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걸 내가 정해놓고, 생각으로 정해놓고, 난 이걸 못했으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내가 그로 인해서 자승자박에 빠져가지고 괴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내는 것까지 나쁘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무소유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무슨 돈을 벌어서 더 크게 부자가 된다는 건 전부 다 욕심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건 전부 다 불법관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소유만 불교지, 소유하려는 마음은 다 어리석은 욕심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냔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를 가르치시고,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경영하는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혜롭게 벌수 있는지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돈 벌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장자들에게. 오죽했으면 또 집안을 경영하는 가장에게는 아내에게 가끔 한 번씩 금은 보화, 반지, 목걸이 같은 거 사다 줘라,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소유인데 그 아내가 반지, 목걸이 갖고 싶다라면 그 아내를 가서 혼내라, 불교도 모르는 마누라 같은 일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욕하면서, 그 욕심 있는 마누라 아니야? 이러면서 욕했냔 말이에요,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죠. 반지도 좀 사다 주고 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우리들이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냥 그러니까 욕망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열심히 사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탓했느냐, 뭐를 타박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돈 버는 것을 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벌어라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버는 것만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 가지고, 마음을 냈는데 욕심이 없이 마음을 내면 좋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런 자세면 좋단 말이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잖아요. 집착 없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겠다는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럼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거는 오케이란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데 자승자박은 뭐냐 하면, 나는 지금 못난 놈이구나, 왜 이만큼 돈을 못 벌었으니까, 투자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못 거뒀으니까 나는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걸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밖에 못했구나 하면서 비참해하고, 저 사람은 대단한데 나는 못났다고 여기고, 남의 집은 저 봐, 당신 저 집들은 저때 막집 사가지고 다잘 됐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집안 싸움 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에 있었잖아요. 이제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비슷한 이제 뭐 또래 이런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3년, 5년, 10년 전에만 해도 그 열심히 돈 버는 게,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잖아요. 그 당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저금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금을 탁 모아놔가지고 저금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의 보람이었단 말이에요. 집 사가지고 투자해서 모르고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한 5년, 10년만 해도 뭐 그런 생각을 크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리고 또 막 그랬다 그래요. 그때는 무슨 뭐 일본이 뭐 집값이 확뚝 떨어졌다, 뭐뭐 뭐 제가 듣기로는 무슨 뭐뭐 뭐 10분의 1로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집을 뭐하러 사느냐?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들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세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막 그래도 내집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냥 단순한 하나의 결정이에요. 뭐가 더 옳고 그런 건 없어요. 그때 이걸 선택해도 괜찮고 저걸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에 무슨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몇 배가 떴다. 아니면 요즘 젊은 애들이 무슨 가상화폐 투자를 한대요. 근데 뭐 우리 몇년 전에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한다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화폐도 아니고 가짜 화폐인데 거기 투자한다면 그건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타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 인터넷의 가상 공간에 지구를 만들어 놓고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땅을 가상의 땅이죠. 인터넷상에는 가상의 땅을 팔고 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땅을 예를 들어 옛날에 처음 팔 때는 1달러에 팔았, 진짜 땅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1달러, 2달러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뭐 미국 로스앤젤레스 땅도 있고 서울 시내 땅도 있고 무슨 뭐 러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막 이렇게 땅을 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만 해도 욕했다는 거 미쳤네. 가상 공간인데 거기 뭐하러, 아무리 1달러 싸더라도 뭐하러 그걸 사냐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 몇백 달러가 됐대요.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불자분께서 그 메타버스 안에다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게 사찰을 이렇게 지었다라면서 이렇게 뭘 하나, 그 글을 하나 올린 걸 봤는데, 그럴싸하게 큰 법당을 하나 지은 거예요. 되게 큰, 되게 뭐 기술이 있어야지 지을 수 있었겠죠? 근데 예를 들어 그걸 이게 저 강남 한복판에 그 절을 지어놨다.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뭐 교육관을 하나 짓는다 이러면 거기를 아마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요즘에 대학교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질 못하니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뭐 오랜 그랬다랬죠.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학생들 다 모을 수 없으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이렇게 뭐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불교에서 뭐 수련회 같은 것도 이 메타버스 안에서 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강남 한복판에 절을 지어놨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내가 땅을 좀더 사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좀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면 요 가는 길목을 내가 좀더 사가지고 여기다 또 다른 걸 하나 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지만. 그럼 그게 지금 벌써 몇백 달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알았냔 말이에요. 몰랐지. 처음에 1달러 할때그 몰랐겠, 모르고 욕했죠,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그때 왜집안 샀어?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부부가 요즘에. 그때 내가 사자랬는데 당신 안 사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가난해졌잖아 이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심각한 부부 싸움이 돼가지고 이혼에 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혼할 사유가 되냔 말이에요, 이게. 알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 근데 그때 내가 전세를 가나 사나 그게 뭐가 좋은지 알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그때 최선을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대요. 지금 뭐 1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가 이렇게 얼마가 올랐는데 뭐 십몇 년 전에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야,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아파트 값이 오를 걸 상상도 못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오른 것도 기적이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만 5억, 6억에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1억짜리가 6억 될지 어찌 알았냐 하고서 막 미쳤다 하고, 이거면 난 평생 놀고 먹고 살수 있겠다 하고, 서울 막 강남 한복판에 땅을 막한 5억, 6억에 팔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남편이 막 팔자래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근데 아내는 팔지 말자 했는데, 남편이 팔자래서 팔아가지고 그돈 가지고 일산에 큰 뭐, 아니면 뭐, 경기도 외곽에 큰 집을 샀다는 거죠. 땅에다가 이렇게 탁큰 집을 하나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은 지금 별로 안 올라갔고, 옛날 내가 팔았던 그 집은 지금 뭐 20억, 30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이혼하자라고 막 싸우고 막 울고불고 몸져 눕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왜 몸져 눕냔 말이에요.
그게 자승자박하는 거야, 자승자박하는 거. 아니, 팔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 아니에요. 끝. 그거는 깔끔하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집이 내 집일 수가 있어요? 잠깐 인연 따라 내 집이었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 아버님도 그러시는데, 저 시골에 촌 땅이지만, 아버님이 여기다가, 이게 아버님 그 회사를 차릴까? 저기다 차릴까? 고민고민하다가 이쪽에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리고 나서 40년 지난 후에 여기에 그 시골 촌에 이마트가 들어왔어요. 40년 후에. 그 아버님께서, 야, 그때 내가 저길 샀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뭔 의미가 있냐 말이, 그런 말이. 근데 그냥 우스개로 한 말이겠지만, 그런 말은.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우스개로 말을 하는 걸할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게 막 부부싸움이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진짜. 그냥 당신이 무능했어 하고 욕할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거죠. 당신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남편을 욕해요. 남편이 신이에요? 어떻게 3년 후, 5년 후, 10년 후이 집이 오를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알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그게 자승자박하는 거예요. 그럼 팔았으면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버려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나는 더 좋은데 뭐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남들이 투자해서 막 승승장구 했다면 희한하죠? 그건 그냥 워렌 버핏인 거예요. 내 친구가, 내 절친이 투자 잘해가지고 부자가 됐어도, 혹은 우리 회사 똑같은 동료인데, 똑같은 월급 받는 동료고 나보다 오히려 무능한 동료인데, 저 동료는 아파트 하나 잘 사가지고 막 몇십억을 벌었는데, 나는 아파트 하나 안 사가지고 지금 이 상태다. 걔는 그냥 워렌 버핏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왜 나를 걔랑 비교하냔 말이에요. 그게 비교 분별심인 거예요. 비교 분별심. 그게 자승자박이에요. 자승자박이 뭐냐 하면, 분별심, 비교하는 분별심을 가지고 그걸 실체화시키는 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으로 비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실체화시켜서, 저 사람은 저렇게 지금 잘 사는데 나는 하나의 선택을 잘못해서 이렇게 못 산다. 그 비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러겠죠. 아, 나는 그때 사지 않고 저 사람은 사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난안 됐구나.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죠. 뭐 그건 저 사람 복이지 뭐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배울 건 배우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아니,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여력이 돼가지고 산다. 뭐 그러면 그건 또 본인 책임이고, 본인 알아서 그 결정을 한 거고. 근데 그 결정을 했어도 나중에 잘 될지 못 될지는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우겠다. 난 몰랐던 것을 저 사람은 미리 알았구나 하고 뒤늦게라도 배우면 그걸로 그냥 배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요거밖에 못해 하면서 괴로움에 빠지거나 막 부부싸움을 하거나 남편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런다면, 아니면 막 바가지를 막 긁는다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그때 사잘했는데 보살님이 반대했다는 거죠. 당신 막 욕을 한다는 거야, 아내한테. 그냥 할말안할말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그때 하자니까 이 말이야, 옆에 내가 뭘 안다고 내 말을 안 들었냐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죠. 그게 자승자박이, 그게 스스로가 만든 분별심, 비교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잖아요. 스스로 가족을 괴롭히고. 왜 자기 생각에서 나온 비교 분별심 때문에 엄한 사람을 잡냔 말이에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잡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으로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한 마음을 실제화시켰기 때문에,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서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에서 괴로움을 조작해 만든 거예요. 이렇게 포승줄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묶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묶은 줄 모르고 세상이 나를 묶은 줄 알아요. 남들이 나를 묶은 줄 알아요. 이렇게 스스로 묶였잖아요.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는 여러분에게 법을 주지 않아요. 법이 없다니까요. 줄 법이 없다니까요. 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인 사람, 그 묶인 건 누가 묶었어요? 자기가 묶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실제 포승줄이 있어서 묶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묶었잖아요. 자기를. 비교하는 분별의 마음으로 자기를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줄을 깨닫게 해서,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다 해서 그 포승줄을 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스님 말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인연 따라 얽매인 것을 풀어줄 뿐이다. 자기가 스스로를 얽매여가지고 스스로 막 괴로움에 빠져있던 걸 풀어줄 뿐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교의 마음 공부라는 것은. 따로 법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비교 때문에 괴로웠는데 그 사람한테 법 준다고 그 사람이 해결되겠습니까? 돈을 준, 뭐, 뭘,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주어가지고 해결해 줄 거예요? 친구는 10억을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다고 하면은 10억을 줘서 해결시켜 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법을 준다고 해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묶여있는 그 허물을 스스로 풀어주기만 하면, 얽매인 것을 풀어주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얽매인 것을 그저 풀어줄 뿐이지만 이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마음이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무생자박으로 만든 생각에 얽매여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 친구인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못해서 나만 비참한 사람 같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묶여있는 것을 풀고 나니까, 아, 그렇지 않구나. 난 그냥 내 인생 사면 되는 거구나. 저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었구나. 아니,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인생이 그냥 복이, 일찍 복이 있었나 보지. 난 지금부터 복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무슨, 잘해가지고 무슨 10억, 20억, 30억, 50억 벌었는데, 그번거뭐세배네배 뛴다 해가지고 어디 투자 잘못해가지고 무슨 100억을 날린 연예인이 있느니 뭐 이런 말 많잖아요. 50억을 날렸다느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수 없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 번 거고 안번 건지 성공이고 아닌지도 알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번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른데 왜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업이 다른데.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내 친구 나랑 절친인데 나랑 성적도 비슷하고 뭐 외모도 비슷하고 뭐 성격도 비슷하고 그냥 절친이에요. 그런데 얘는 집에 돈이 많아요. 그럼 그걸 질투하면 되겠습니까? 얘는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나는 물려받을 아버지 사업이 없다. 그럼 그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걸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잖아요. 그 사람은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랑 똑같은 회사 직원인데, 똑같은 평사원인데, 똑같은 과장인데 왜 쟤는 성공하고 나는 실패하냐? 업이 다르다니까요. 자기 업이 다르면 그러니까 이게요. 저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잘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고 나는 잘 투자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쩌다가 거기를 그냥 사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시절 인연이 지금 성공할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살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살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어리석으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대요. 무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 같은 거할 때. 자기가 지금 경제 전문가인데 자기도 옛날에 무슨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아니면 뭘 해가지고 대폭 망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치고 한번 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나 봐요. 다한 번씩 망해본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만 보고서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 전문가인데도 망한단 말이에요. 전문가인데도 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복이 다르구나, 그 업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얘랑 나랑 똑같은데 왜 쟤는 성공 나는 실패? 그러면 내가 못한 거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 시절 인연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시절이 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이제 이 예를 들어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막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건 끝물이라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20년 한 20, 뭐 20년 가까이 됐겠죠? 그 옛날 IMF도 뭐그 즈음에 제가 그때 이제 군에 있었는데요. 군에 있는 군인들은 막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군에 있는 장교 이런 사람들 중에 무슨 펀드를 투자하니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뭔데 그래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 요즘에 사회에서는 이게 대세라고 이거 해가지고 다 돈이 오른다고. 그러지 몇몇 사람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들 펀드로 돈다 벌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거 시작했던 사람들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요, 젊은 친구였는데, 그 중소기업 조그만한 회사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관심도 없었던 친구인데, 회사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돈도 별로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뒤따라서 막 투자를 했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펀드로 완전 망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채를 쓰니, 온갖,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들 제가 상담을 했어서 알아요. 근데, 작년에 있을 때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삼땡 주식이 유행한다. 붐이라는 거예요. 막, 너도 나도 다 산다는 거예요. 그, 이거 사면 막 대단해진다. 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러냐. 그때 사람들이 뭔 얘기 했냐면, 스님 이거 사면 무조건 다잘 된대요. 이러면서 다 샀다니까요. 다 샀다니까요. 잘 아는 사람이 저보고도 스님도 그좀 사놓으세요.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보세요. 백이면백 다 사야 된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한 1년 지났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확 떨어졌대요, 이게. 그래서 그때 샀던 사람들이 다들, 이거 평소에 안 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막 산다는 얘기 듣고, 이게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해가지고 시작했던 사람이, 물론 또 오를지 모르겠지만, 알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 말은. 알수 없다는. 그건 어차피 알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러면 알수 없음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투자 잘못한 거 가지고 자기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무능하다고 하거나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전문가들이 그러지 않아요? 경제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그 누구도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아,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는 학자도 있잖아요. 그 대단한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알수 없으니까. 그 대단한 학자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알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한 생각이란 말이야, 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린 예를 들어 투자를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과도한 욕심은 제외한 채할수 있겠죠. 좀 여유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 가지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과도한 욕심이 들어가면 이건 100%야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삿된 욕망이 들어간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저 군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도 경화를 금치 못했다니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얘긴데 중위인가 대위인가 하는 계급적으로 보면 되게 낮은 20대 30대밖에 안된 되게 낮은 계급의 격리장교인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요. 저도 그냥 대충 신문 보고 들었던 거라. 근데 중위 대위쯤 되는 격리장교면 군에서는 완전 낮은 계급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뭘뭐두 배, 세 배, 이자를 엄청나게 준다고 하고 막 중령,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을 막 꼬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어서 실제 그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막 수백 명, 그게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뭐 신문에다 나온 얘기니까.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 계급 높은 사람들이 그 더구나 이제 군에선 그런 거 자체가 좀 그런 금지되어 있달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걸 했다라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그걸 믿은 것도 신기하고, 이걸 몇 배를 이자를 준다는 그 말을 참 믿고 그한 것도 신기한데, 그 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그 자기 자승자박한 거 아니야? 자기가 과도한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그런 것들은 뭔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묶인 거, 이게 대부분의 괴로움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지금 비유를 들었지만 이렇다니까요. 다 이런 괴로움이에요. 자식한테 이만큼을 바래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넌이 정도 대학은 가야 돼 하고, 넌이 정도는 취직해야 돼 하고, 너는 이런 남편감, 아내감을 데리고 와야 돼. 부모님이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만큼 못하면 괴로워하고, 그만큼 괜찮은 사람을 안 데리고 오면은 괴로워하고, 자기가 스스로 얽매였는데 그걸 모르니까 너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괴로운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에 빠진 건데도 그걸 모르고. 이렇게 불교는 스스로 얽매인 한 생각에 얽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줄 법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풀고 나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놈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딱 풀리고 나니까, 아, 내한 생각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한 생각에 탁 놓아버렸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묶인 이한 생각을 탁 놔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문제가 없겠죠. 아, 이제 좀 살겠다. 내가 괜한 한 생각을 쥐고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를 괴롭혔구나. 이럴 필요가 없었구나. 해서 이제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게 삼매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 어때요? 아무 일 없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아, 운동이나 좀 할까? 찌뿌둥한데 운동이나 좀 할까? 주말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길을 걷고 바닷길을 걸으면서 오후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맨날 그 뒷산을, 그 부산의 금정산 거기를 맨날 올라가다가, 아, 오늘은 좀 바닷길을 한번 걷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평일날 이제 바닷가 길을 이렇게 한동안 걸었어요. 오후나절에. 그런데 저쪽 이제 그 송정에서 이렇게 해운대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해운대 쯤올 때쯤 되니까 거기 이제 새로 이렇게 무슨 뭐 기차도 해놓고 뭐그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이제 해운대 쯤 오니까 해가 저 바다 저쪽 저 금년산 있는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해서 해가 탁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닷가 위로 해가 탁 떨어지고 바다 색감과 하늘의 색감이 막 이렇게 물드는데, 너무나도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막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걷다가 멈춰서서 보다가, 이렇게 또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해를 한참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싸가지고 간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해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상상해 보란 말이죠. 그냥 그렇게 길을 걷다가 떨어진 해를 이렇게 마주하고, 날은 차가 와서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침 싸가지고 간 따뜻한 보이차를 한잔 마시면서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이 직접적인 대면, 이게 여기에는 저 해를 내가 본다라는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봄, 그 자체와, 내가 저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풍경 자체로서 하나로 말하자면, 그러고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삼매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일행삼매, 일상삼매예요. 일상이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삼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누가 뒤에서 이렇게 걷다가, 어떤 두 보살님이 이렇게 걷다가 제 뒤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앉으셔가지고 두 분이 막 얘기를
너무 이제 하시니까 저희 바로 앞에 있으니까 안 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듣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야, 우리 애가 이번에 어쨌는데 너희는 뭐 어떠고 뭐 하면서 뭐 어디가 좋으니 뭐이막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그 옆에는 또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들어주고, 야, 얼마나 힘들겠니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득 고요히 눈앞에 이 있는 그대로의 산매가 드러나 있는데, 그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 뛰어들면 이게 산매가 아닌 거예요. 얽매임인 것이죠.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얽매인 얽매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얽매임, 그한 생각을 탁 내려놔서 얽매인 데서 스스로만 탁 풀려날 수 있으면 그냥 그게 산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가 산매예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본래 산매예요. 본연 산매예요. 일행 산매고. 그러니까 얽매인 것만 풀면 그대로 산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바의 그런 계정에는 진실로 이상하구나. 내가 보는 계정에는 그것과 다르다. 이제 그랬더니 지성이 말했어요. 계정에는 다만 한 가지일 뿐인데 어찌하여 다르다고 하십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방편이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므로 자성을 보는 것 또한 느리고 빠름이 있다. 내가 설하는 법이 신수대사의 것과 같은지를 들어보아라. 나의 설법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계정해 사막을 얘기를 하든 무슨 법문을 설하든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성에서부터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 우리가 육조단경을 이거 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삼신사지 뭐 사성제 무슨 뭐 모든 교리들을 전부 다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고 설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자리에서 설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계정의 사막이 자성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뭐가 계정의 사막이냐를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성이 바로 계고, 자성이 바로 정이고, 자성이 바로 해라는 거를 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스님이 신수 스님의 계정애를 폄하한 건 아니에요. 그건 대승의 사람들 교화하는 방편이다. 예를 들어 기도해라, 염불해라, 독경해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는 기복적으로 임시로 기복불교를 설하는 걸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몸 나을 수 있습니다. 너무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당장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도 좋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힘드시면 기도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방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임시로 그런 기복적인 방편을 쓸 수도 있단 말이죠. 방편으로라면. 근데 평생 그 방편만 써버린다면, 그건 뭐 그냥 어찌 보면 뭐 장사치와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방편으로만 쓰는 거는 임시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방편이 제대로 된 방편이려면 임시 방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로 쓰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그 방편 가지고 좀 이제 살아난다면, 이제 그때는 그거는 방편이었다 하고, 다른 좀더 높은 방편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근기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래서 이제 근기가 올라가면 이제 대승의 마음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신수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편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육조 스님의 말은 뭐냐면, 내가 계정애를 설하는 이것은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하는 방편이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선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선을 배우는 것은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요. 일반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이 설법을 들으면 안 돼요. 이 설법을 들으면 다 욕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기가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근기인 사람에게 대학원생 법문을 해보세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다 낮은 방편을 다 깨뜨리는 완전 최상승의 방편을 쓰는 거라니까요, 선은. 그러니까 임시로니까. 그러니까 기복 같은 것도 깨뜨리고, 이거는 타사현정이거든요. 기복도 깨뜨릴 뿐 아니라 염불도 깨뜨리고 수행도 깨뜨리고,
계정에도 깨뜨린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계정에도 깨뜨리고 모든 걸다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최상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들에게나 될 법한 방편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요, 법문을 설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참여합니다 하고 법문을 설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말로 내뱉었다 하면 일단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끈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가장 이렇게 분리자성, 자성을 떠나지 않는 법을 설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말을 하나 내뱉은가 동시에 벌써 이건 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을 설한다라는 것은 허물을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허물을 짓는 것을 감수하고 법문을 설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욕먹을 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욕밖에 못 하겠다 싶을 때는 욕하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싶으면, 예를 들어 뭐 지옥도 없다, 예를 들어 윤회도 없다, 뭐 과거도 없다, 미래도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유보적인 자세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유보적인 자세.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할 때, 난 모르니까 저건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이건 맹목적인 것과는 달라요.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은 소화가 안될수 있나 보구나. 아, 내가 소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나면 그때 돼서 소화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좀 유보적인 자세로 일단 한번 들어보자. 뭔 얘기를 하나. 이게 맞는 얘기를 하나, 틀린 얘기를 하나, 일단 한번 내가 한 달이고 두 달에 한번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자 하는 유보적인 자세로. 그게 바로 열린 마음이에요. 법은 이런 거야. 불교는 기도야, 기도. 불교는 수행이야, 수행. 불교는 갈고 닦는 거야, 좌선하는 거야. 그거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하면은 열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부처를 만나도 부처를 못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좀 유보적인 자세로 결론 내지 말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열린 마음으로만 들으면 금방 근기가 성숙합니다. 금방 근기가 성숙해요. 근데 닫혀있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이 초등학생 수준의 방편에서 중학생 수준의 방편으로 올라가는데 20년, 30년이 걸려도 못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선의 법문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오로지 기복만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수행하지 말라라고 한 말,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여전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좀 유보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유보적인 자세. 그래야 공부가 좀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떠나서 법을 설하면, 본체 분리자성이 아닌 본체 이 자성을 떠나 가지고 법을 설해버리면 그건 상으로, 모양으로 설하는 거라는 거죠. 상으로 설하는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자성을 미혹되게 한다. 그냥 모양으로만 법을 설하면 그건 자성을 미혹되게 할 뿐이다. 일체 만법은 언제나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참된 계정의 법이다. 나의 계정을 들어라. 자성으로부터 일어나서 작용하는, 이런 참된 자성을 떠나지 않은 계정의, 그걸 내가 설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소리예요. 마음의 바탕에 그릇됨이 없으면 자성의 계요. 마음의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자성의 해이며, 마음의 바탕에 혼란스러움이 없으면 자성의 정이다. 마음의 바탕이 바로 자성을 얘기하거든요. 뭐가 개냐? 내본 마음의 자성의 마음의 바탕이라는 본 자성, 본래 마음에 그릇됨이 없다면 그게 개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자꾸 어떤 그릇됨, 분별이라는 그릇됨을 자꾸 쓰니까 개가 어긋나는 것일 뿐이지. 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성의 마음에서 그릇됨이 있으면 그게, 그릇됨이 없으면 그것이 개고, 마음 바탕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그게 해고, 마음 바탕에 혼란스럽지 않으면 그게 정이에요. 근데 마음 바탕은 본래
그릇됨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어요, 본래는. 근데 우리가 분별을 쫓아가니까 내가 혼란스러운 것 같은 착각이 들고, 그릇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어리석은 것 같은 착각이 들 뿐인 거예요. 본래 마음바탕은 본래 불법성이고 본래 계정이란 말이에요. 본래 계정에가 구족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금강, 이건 법을, 마음바탕, 자성을 금강이라고 불러요. 왜? 금강은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잖아요? 다이아몬드, 이건 옛날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금강을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는 거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이라는 말이, 금강 받냐 바라밀도, 이 지혜, 이것은, 이 법은 금강과도 같은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변화가 없는, 그게 바로 금강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금강이요. 몸이 가고 오는 것이 본래의 삼매이다. 몸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좌선을 해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면 가는 게 삼매고 오면 오는 게 삼매예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삼매고 딱 묶어두는 게 삼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길을 걷는데도 좌선을 벗어나지 않는 게 진짜 분리좌선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지. 어떻게 가만 앉아 있을 때만 삼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성이 개송을 듣고 뉘우치며 육족께 용서를 빌며 개송 하나를 지어 바쳤다. 오온은 환영과 같은 몸인데 환영이 어찌 궁극의 진실일 수가 있겠는가? 돌이켜 진여로 나아가려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다. 이 오온과 같은 몸, 색수상행식,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으로 이루어진 이 몸, 이건 환영과 같은 몸인데 이게 어떻게 궁극인 진실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건 궁극의 진실일 수가 없어요. 몸도 진실이 아니에요. 몸 왔다 가잖아요. 분명히 명백하게 왔다 가잖아요. 사유해봐도 왔다 가잖아요. 먹고 싸고 계속 몸이 변화해 가잖아요. 몸 계속 왔다 가고, 느낌 왔다 가고, 생각 왔다 가고, 감정 왔다 가고, 의지, 의식 다 왔다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궁극인 진실일 수가 있겠어요. 돌이켜 내가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면 법이 도리어 깨끗하지 않아요. 즉, 진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진여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는 진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진여가 아니어야만 진여가 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진여 불성을 찾을 거야, 진여로 나아갈 거야 하는 마음이 자꾸 진여와 나를 멀어지게 하죠. 그 분별이 나를 진여에서 멀어지게 하잖아요. 그런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불이법에 개합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께서는 이런 지성의 개송을 듣고 그럴듯하게 여기고는 다시 지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작은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에는 큰 근기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다. 만약 자성을 깨닫는다면 보리도 열반도 세우지 않고 해탈 직연도 세우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죠. 보리, 열반, 자성, 해탈지견, 그 어떤 것도 세우지 않아요. 그냥 묶인 것을 풀어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법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식불교에서도 보면 승의 무자성 이래요. 승의도 자성이 없다. 승의가 바로 깨달음, 뭐 제일의제, 뭐 이런 깨달음, 뭐 열반, 해탈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또한 무자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얻을 만한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만법을 세울 수 있다. 한 법도 얻을 만한 게 없어야 만법을 세울 수 있어요. 만법을 세웠지만 세운 게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 도리를 안다면 곧 불신이라 하고 보리 열반이라고도 하며 해탈 직연이라고도 일컫는다. 이렇게 내세우지 않을 때 그때 방편으로 이제 불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열반이니 해탈 직연이니 뭐라고 다 임시 방편으로 갖다 써도 좋다. 이 소리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쳤을 때는 견성한 사람은 법을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다. 아, 임시로 세우는 거니까, 방편으로 세우는 거니까 세워도 좋고 세우지 않아도 좋죠. 스스로 세우지만 세운 데 걸리지 않으니까. 오고감에 자유롭고 막힘도 없고 걸림도 없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쓰고 말에 응해서는 답해주며 널리 화신을 나타내지만 자성을 벗어나지 않으니 곧 자제한 신통과 유의 삼매를 얻은 것이어서 이를 일러 견성이라고 한다. 뭘 하더라도, 오더라도, 가더라도 자유롭고,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쓰든 안 쓰든,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는,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인연따라 쓰고, 사람들이 말로 물어보면 말로 답해주기도 하고, 말에 걸림없이 답해주고, 자기가 쓰지만 쓴 거에 걸림없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널리 화신을 나타낸다고요. 화신을 나타내서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하고 묻는 질문에 다 널리 답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자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분리자성, 자성을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제한 신통이고 유의삼매란 말이죠. 이게 바로 견성이고. 이게 신통이에요. 뭐가 신통입니까? 내가 설할 때 설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힘든 사람에게 말할 때 말하고 이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방편 쓰고 저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저 방편 쓰고 다 하면서도 거기에 걸리지 않는 게 그게 신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통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을 띄우는 게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전생을 막 훤히 보고 마음을 읽고 이런 게 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에 함이 없이 하는 게 그게 신통이에요. 하는데 자기는 그 하는데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유의삼매죠. 유희, 항상 삼매를 즐긴단 말이에요. 삶을 즐겨요. 그 어떤 삶에도 집착하지 않으니까, 뿌리내리지 않으니까, 이 전부 다 꿈인 줄 아니까, 꿈속에서 아, 이 박진감 넘치는 놀이터 아닙니까 여기가. 근데 영화도 박진감 넘치잖아요. 근데 영화는 가짜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잖아요. 진짜같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3D, 4D, 무슨 뭐 10D 엄청난 실제같이 느껴지는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내가 주인공도 하고 감독도 하고 뭐 다 내가 하는 이거 완벽한 진짜 영화. 이게 진짜 완전히 뭐 그냥 진짜 생생한 진짜 같은 영화잖아요. 우리 사는 이 삶이 진짜 영화란 말, 영화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아니고 이게 진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각본이지. 이걸 안다면 유희삼매예요. 이 현실이 그대로 현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다 꿈과 같으니까, 한편에 내가 펼쳐내는 영화니까, 마음이 펼쳐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법이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깨어있다면 그 마치 꿈인 줄 알고 자각몽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아무리 힘든 게 있어도 힘들지 않죠. 난 좀 있으면 깰 거니까, 이건 꿈인 줄 뻔히 아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그냥 즐기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꿈에 들어왔으니 재밌게 꿈을 즐기다 깨자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의삼매다. 지성이 다시 육족께 여쭈었다. 어떤 것이 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육족께서 말씀하셨다. 자성에는 그릇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으며 어지러움도 없다.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늘 자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늘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자성에 어떻게 뭐 그릇됨이 있겠어요? 어리석음, 어지러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반야로 비추어 보아, 반야 지혜로서 비추어 본다면 법이다 법이 아니다라는 그 모습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문자재 마음대로 인연에 응해서 쓸 수 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해야 되면 열심히 하는 걸로 쓸 수 있고, 인연에 응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면 이 사람과 인연에 응할 수 있고, 저 일이 오면 저 일에 응할 수 있고,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그냥 나가는 대로 응해 쓸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면 새로운 일에 응해 쓸 수 있고, 교회 가면 아멘 하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뭔 못해요. 이게 다 유의삼매인데, 실제가 아닌데, 한법도 내세울 바가 없는데 무엇을 해도 되죠. 제가 승복 입고 가사장삼 입고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끄는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님 하고 다 같이 아멘 하면 같이 아멘 했다. 아멘, 이게 법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법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어떻게 아멘과 다를 수 있어요? 나무 불 하는 것과 하나님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요? 모양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언어 따라가면은 다르죠. 하나님, 이게 떠앞에 잡는 나무랑 똑같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떠앞에 잡는 나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불자분이 그 타종교인들
를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그분들이 막 억지로 난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막 기도시키고 아멘하라고 시키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다. 수치스러워서 죽을 것 같다는 자기 생각을, 자기 분별을 내려놓으면 교회나 성당이나 뭐가 달라요? 내가 아직 불교다, 기독교다, 천주교다,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라는 분별이 있으니까, 분별이 있으니까, 그거를 불교는 옳고 타종교는 틀렸어라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지. 아, 부처님이 교회 가서 예배 못 하겠어요? 성당 가서 미사 못 드리겠어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이문자재하게. 걸림없이. 한 법도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그래도 불교인데. 그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불교가 어디 교회 뭐 어디 타종교에 밀리는 거 아닐까? 밀리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다 법을 떠나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열심히 간절히 예배하는 게 법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성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성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부 다 분리자성이에요. 이 계정애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법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법이라는 모습에서도 벗어나면 저렇게 부처님 있고 탱화 있고 이런 곳은 불교, 법당 이래가지고 이런 건 법이야. 그리고 여기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법이 아닙니까? 십자가 걸어놓으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틱냐탄 스님은 법당에다가 십자가 하고 예수님 십자가 박힌 십자가 상하고 불상하고 같이 모시고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왜? 서양에는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왜 문제가 돼요,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는 스님이 교세 확장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또 한번 끌어들여 보려고 그렇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얽매여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생각이 그렇게 보는 거지. 불교에는 교세 확장의 목적이 없어요. 아예 애초에 부처님은 자기 괴로움 와서 해결하고 그냥 가면 돼요. 절집안에서, 쉽게 말해서 설집안에서 보시라는 건요, 내가 혜택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마음이 나니까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보시해라 이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시하십시오 하고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부처님의 참뜻이에요. 그냥 제자 입장에서 본인이 혜택을 받았으니까 마음 공부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니 내가 이 법이 너무 좋으니 이 법을 전하는 데 써주십시오 하고 보시를 이렇게 하니까 그건 좋은 곳에 쓰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바꾸도 좋다. 뭐 고맙습니다. 뭐막 그냥 저자세로 막 다음에 또 받지 않을까 해서 저자세로 막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 좀 죄송스러운 게 보시를 아무리 많이 하신 분한테도 제가 막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뭐더 챙겨드리지도 않고 사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아예 그런 걸 아니까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든 뭐 적게 한 사람이든 아예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또 저도 뭐가 누가 잘했는 뭐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오히려 우리 봉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을 쉽게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종교의 순수성을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걸 이제 곡해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종교는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예요. 본인이 보시 할 때도 순수해야 돼요. 받을 때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도 거기서 땡이란 말이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거 챙겨주길 바라면 딴 데가 보시하면 돼요. 굳이 와서 하란 얘기도 안 했으니까. 뭐 받고 싶으면 혜택 받고 싶으면 딴데 가서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감사하지만. 예. 그래서 이처럼 어떤 법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도 내세우지 않으니까 법의 모습에서 벗어나니까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세우지 않아요.
세우지 않으니까 자유자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할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 처음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저 서울에 포교당을 어떻게 하지? 포교당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월세가 너무 비싸더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새싼 데를 잘 얻으셔가지고 교회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뭐 팔진 않겠지만 아마도 교회 했던 걸 절로 한 달이면 싫어하시겠지만 교회 하다가 이렇게 내놓은 교회들 아 그런 거 어떻게 월세를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도 다 교회 인테리어 잘돼 있잖아요. 그 십자가 딱 있는 데다가 앞에 부처님만 딱 모시면 기가 막히게 좋겠다. 돈도 안 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찾았다니까요, 교회를. 내놓은 교회를. 월세 들어가려고. 돈도 안 들고, 인테리어도 안 해도 좋고. 너무 세련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안 모셨다고 뭐 허물이 되겠어요? 또 뭐, 같이 모신 대로 허물이 되겠습니까? 법도 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뭐 부처님을 안 모시면 또 어때요? 아무 허물이 될게 없단 말이에요. 자유자재 할수 있단 말이죠.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으니 점차가 없고 일체의 그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자성이 스스로 깨달으면 문득 깨닫고 문득 닦는다. 이뭐 도노란 말이에요, 도노. 그러니 이 도노에서는 점차가 없다. 점차가 없고 그 어떤 일체의 어떤 법도 세우지 않는다. 모든 법이 정멸한데 무슨 차례와 단계가 있겠는가? 차례와 단계가 따로 없죠. 지성이 절을 올리고서 곁에서 모시는 시자가 되기를 자청하였으며 조속으로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음엔 지철비구입니다. 지철 스님은 강서 사람이다. 성은 장씨요, 이름은 행창이며 어릴 적에는 의협심이 강했다. 남종과 북종이 나뉘어 교화하면서 비록 두 종주이신 해능조사와 신수대사가 서로 나를 나누며 차별하지 않았지만 따르는 대중들은 서로 다투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었다. 그때 북종의 대중들이 스스로 신수대사를 내세워 제6조를 삼았으며 해능조사가 법의를 전수받은 사실이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행창을 시켜 조사를 해칠 것을 부탁하였다. 이제 그 신수대사는 그러지 않지만 그 신수대사의 제자들 중에 이제 뭐 일부가 이런 삿된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서 행창을 시켜서 6조를 가서 죽여라 하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럴 법 해요, 옛날 같으면. 육조대사는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금 열량을 자리 사이에 놓아두었다. 밤이 늦어 행창이 조실로 들어와서 해치려고 하자 대사께서는 목을 길게 들이밀었다. 행창이 세번 칼을 휘둘렀는데 전혀 다친 바가 없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대에게 황금을 빚지고 있을 뿐 목숨을 빚지지는 않았다. 행창이 놀라서 쓰러졌다가 한참 뒤에 깨어나서는 슬피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곧 출가하기를 원했다. 뭐 이건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런 경전 같은 이런 그 후세 사람들이 경전을 쓸 때는 자신의 은사 스님에 대해서 이런 좀 뭐랄까 좀 이런 신의적인 이런 것들을 좀 넣어요. 이게 다 그래요, 다. 위인들도 다 그러잖아요. 위인 전기 같은 거 보면 좀 극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어떤 소설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넣는단 말이죠. 모르겠어요. 뭐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어쨌든 육조대사는 또 모르죠. 뭐 저도 뭐 이런 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사 스님들은 이런 신통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거고. 그러나 뭐할수 없죠. 그래서 이런 타심통으로 그 사실을 알고 열량을 놔둔 거죠. 칼로 휘둘렀는데도 막 잘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행창이, 어쨌든 행창이 이렇게 스님을 죽이러 왔다가
스님이 어떤 모습에 하여간 놀라움을 가졌겠죠. 그러고서, 야,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아주 크게 발심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장면 있죠. 그랬더니 육조대사는 그 금을 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는 우선 가거라. 왜냐면 지금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발심이 출가한다 이러면 육조 스님의 제자들에게 오히려 저 사람이 언제 또 죽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는 우선 가거라. 대중들이 도리어 그대를 해칠까 두렵다. 그대는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도록 해라. 그때는 그대를 받아들이겠다. 죽이려고 하는 자객의 모습을 버리고 모습을 바꿔서 다시 오더라. 이렇게 한 거죠. 행창은 그 뜻을 받들어 밤을 이용해 달아났다. 훗날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고,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춰 인사를 드렸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랫동안 너를 생각했는데 어찌 이리 늦게 왔느냐?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날 스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은덕으로 지금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법을 전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으나 아직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행창이 나중에 어떤 스님을 의지해 출가했다가 내가 육조 스님께 반드시 가서 출가를 하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둘만 아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법을 묻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열반경을 보다가 상과 무상, 상은 항상한 상자죠. 무상은 항상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육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상은 곧 불성이고 유상은 곧 일체 선악의 모든 법에 대해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반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열반경에서는 불성, 열반의 열애장을 설하잖아요.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렇게 설하는 게 열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열반경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그 욕을 먹는 게 뭐냐 하면 불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인도에서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요. 브라만교 또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이 뭐냐면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우주적인 범이라는 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아트만이 계속해서 윤회하다가 돌고 돌면 윤회하다가 이 아트만이 범과 하나가 되는 거다. 이 범하이려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아트만은 계속 불멸한다 이렇게 봐요. 이게 아트만 사상이란 말이에요. 유아라는 사상이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불교거든요. 내 안에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 건 없다라는 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그런데 열반경에서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열반경에서는 뭐라고 방편을 쓰냐 하면 공한데 초기 불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의 본래 성품은 자성은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괴로움의 원인, 집착과 12가지 12연기로 대표되는 괴로움의 원인들, 분별망상심, 식에서 시작해서 이런 분별망상심이라는 이 분별을 내가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본래 자성 청정심을 회복해서 열반한다. 묶여있는 삼독심이 훅 풀려난단 말이죠.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게 해탈이에요. 그리고 삼독심의 불길에서 불길을 확 불어끄는 게 열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이라는 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은 열애장, 아니, 아트만과는 다르다. 범아, 이래 이런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면으로 봤을 때 자성, 청정심, 열반, 해탈이라는 거는 무너지지 않잖아요.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겨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에 그냥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성, 청정심이라 그랬죠.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측면을 교리로 정리해가지고 이게 불성이하고 정리하면 그건 틀렸어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정리해놓으면 틀렸지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 열반, 해탈, 자성, 청정심의 그런 측면을 가지고 열반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어떻게 활용했느냐? 일체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불성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상나가정의 특징이 있다. 항상 하고 항상 즐겁고, 이게 여기서 즐겁다는 거는 막 좋고 나쁘고 하는 건 즐거움이 아니죠. 그냥 이거는 괴로움이 없다는 소리예요. 즐겁다는 소리는. 그리고 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트만에서는. 근데 열반경에서는 아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는 쉽게 말하면 참나를 말해요. 말로 하자면 불교는 참나란 말을 되게 싫어하지만 그런 진정한 나라고 할 만한 자성청정신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다 이 소리예요. 중도적으로 있다. 그리고 정, 항상 청정한 이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한 경전이 열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도 행창도 열반경을 보다가 보니까 아니, 초기 불경 이런 데서는 내가 있다 내가 없다라고만 항상 했는데 열반경은 신기하게도 열반경은 항상 한다 이렇게 자성을 항상 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성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참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어떤 궁금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행창은 열반경을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아, 자성은 불성은 항상 하는구나. 열반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불성은 항상 하는구나 여기에 딱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열반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성은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육조 스님은 그 집착을 깨주기 위해서 반대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무상은 곧 불성이다. 불성이 항상 하다고 열반경에 나와 있는데 육조 스님은 불성은 무상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상, 상이 있는 것, 항상함이 있는 것, 항상함이 있는 것, 그건 일체 선악의 모든 법들, 모든 것, 모든 존재, 선악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함이 있다 이랬어요. 그건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착한 일 했다가 사라지고, 좋은 일, 나쁜 일 했다 사라지고, 선악의 모든 분별하는 법들은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항상함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이 말을 듣고 행창이 충격받겠죠. 이게 뭔 소리지? 왜 경전과 다른 말을 할까? 법은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상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무상이라고 하고 무상에 묶여있는 사람에게는 상이라고 해주는 걸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측면을 통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 깨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의 안목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성은 항상합니까? 무상합니까? 항상하다고 해도 틀렸고 무상하다고 해도 틀렸어요. 항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무상하다고 할 수도 있고 항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무상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취해서 이게 법이야라고 정한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취하는 거잖아요. 그걸 교리로 법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항상하다라는 것을 법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한 법도 내세울 수 없는데 이게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 한 법도 내세울 수 없는 게 진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빼앗을 뿐이지 따로 줄 법은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행창이 스님의 말씀은 경문과는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거늘 어찌 불경과 어긋난다는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고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과 보리심까지 모두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경문과 다른 것이니 저의 의혹은 더할 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열반경은 내가 옛날 무진장 스님이 한편 독송하는 것을 듣고 그에게 강설한 적이 있다. 그때 나의 말은 한 글자 한 뜻도 경문과 어긋난 것이 없었다. 지금 그대에게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았다. 행창이 말했다. 저는 식견이 얕고 어두우니 스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이크 너무 좋네요. 목이 아플 때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해도 뻑뻑 소리가 안 나네.
보통 이렇게 가까이 대고 얘기하면,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불성이 만약 상이라면, 다시, 불성이 항상 한다면, 다시 무슨 선하고 악한 모든 현상들을 말했겠느냐? 즉, 불성이 항상 하다면, 불성이 항상 하고 있다면, 부정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근데 선이 어떻게 있고 악이 어떻게 있겠느냐? 항상 불성만 있어야지. 나아가 불성이 항상 하다면 겁이 닿을지라도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불성이라는 게 항상 하는 거면 내가 보리심을 바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불성인데? 항상 하는 거니까 보리심을 따로 바랄 필요가 없죠. 항상 하니까. 이제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 말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은 전부 다 허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측면을 얘기함으로써 그 틀을 깨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말을 말 그대로 또100% 이걸 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틀을 깨주는 거죠. 그런 까닭에 나는 불성을 무상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되고 항상한 도이다. 또 일체 제법이 무상하다면 항상하지 않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성이 있어서 생겨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니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체 제법이 상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다. 즉, 일체 제법이, 일체 모든 것들이 항상하지 않는다면 하나하나의 사물은 제각기 스스로의 자기라는 어떤 성품이 있어가지고 생겨나고 성품이 있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근데 참되고 항상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말로 하려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막 진짜로 이게 뭐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체 제법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일체 제법이 상이거나 무상이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상이고, 또 불성이라는 것이 항상하다라는 것, 혹은 불성은 무상하다라는 것, 그것도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은 일체 제법이 상이란 얘기냐, 무상이란 얘기냐? 불성이 항상하단 얘기냐, 항상하지 않다는 얘기냐? 정리를 해줘라. 결론을 내달라. 이 얘기가 도대체 이 소리입니까, 저 소리입니까? 하고 결론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해가지고, 아, 무상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쥐지도 말고, 이해해가지고, 아, 상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쥐지 말란 얘기예요. 불성도, 현실도,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법도 쥘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범부와 외도는 삿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범부 외도들은 삿된 항상함에 집착하고 잘못된 항상한 거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들은, 수행하는 사람들은 항상함을 무상하다고 헤아리는 등의 여덟 가지 전도된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요의교인 열반경을 통해서 그들의 치우친 견해를 타파하고자 참된 상락 아정을 밝혀 말씀하신 것이다. 즉, 범부나 외도나 이승 수행하는 사람들이 항상하다거나 혹은 무상하다거나 하고 헤아리는 그 생각, 전도된 생각, 그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을 설하셔가지고, 즉, 이거는 뭐랄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하여간 삿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걸 깨뜨려주기 위해서 상락아정이라는 방편을 써서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거기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반경을 가지고 지금도 열반경을 가지고, 열반경은 상을 설했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거, 불성이라는 게 상락아정이라고 설했기 때문에 열반경은
경도 아니다. 그거는 막 쓰레기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열반경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는 나아가서 대승불교 전부 다 뭐 쓸데없는 잡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일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불교 경전에 임시방편이라는 본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나 선불교에서는 결국에는 팔만대장경도 전부 다 임시방편이라 그러잖아요. 버릴 거라 얘기잖아요. 한법 이렇게 많은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대승경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설하지만 설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그대는 지금 말에만 의지하고 참뜻을 모른 채 단멸에 빠진 무상함을 가지고 항상함을 죽임으로써 부처님의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에만 의지해서 참뜻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단멸에 빠진 무상함. 무상하다라니까, 항상하지 않다라니까, 아, 죽음 다 끝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항상하다라고 열반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참다운 의미를 모르고, 그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그 항상하다라는 것에, 상나가정이라는 것에 참뜻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비록 천만 번을 읽더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경전을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행창이 문득 크게 깨닫고는 개송으로 말했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하는 자성을 설하셨다. 방편을 알지 못하면 연못에서 조약돌을 줍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애써 공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니 이는 조사께서 주신 것이 아니오. 나 또한 얻은 바가 없구나.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되었으니 이름을 지철이라고 해라. 지철이 감사의 절을 올리고 물러갔다. 이렇게 애써 공들이지도 않았는데 불성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조사가 준 것도 아니고 나도 얻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주고받은 게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러한 거지. 내가 묶여있는 한 생각에 묶여있는 생각에서만 딱 놓여날 수 있으면 그냥 본래 있는 늘 드러나 있는 법에 눈 뜨는 거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죠? 네. 5분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할게요.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 고씨의 아들이다. 하택 신회를 얘기해요. 13세의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고생스럽게 찾아왔는데 근본은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을 가지고 왔다면 마땅히 주인공을 알 것이니 한번 말해보거라. 참, 이땐 대단했던 시대예요. 13살짜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 이게 진짜라면, 이런 질문을 진짜 했다면, 이 젊은 날에 한수씩 한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냥 이 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느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시내가 말했다. 이 시내가 그전에 어쨌든 공부를 좀 하긴 했던가 봐요. 이 어린 동자였지만. 그 시내가 말했어요. 13살짜리가 이렇게 말해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머무는 바 없는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니 보는 것, 그게 곧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게 바르게 자기가 성품을 바르게 확인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허물이 없을 수 있어요. 아, 이 방편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걸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고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공부에서 들은 머리로 아르마리로 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사께서 떠보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미가 어찌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하느냐 하고 이제 한번 했어요. 그리고 대사께서 주장자로 세 번을 때리자. 주부장자로 때리면서 세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시내가 다시 여쭈었어요. 시내가 젊은 혈기도 아닌데 이건 어린 혈기로 스님께서는 대단하죠. 이 스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일반 스님들은 잘 못하는데 어린 애니까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그러니까 시내가 다시 여쭈었어요.
스님께서는 좌선을 할 때, 보십니까? 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좌선할 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좌선하고 있을 땐 보나요? 보지 않나요? 혹은 눈을 감고 있을 땐 보나요? 보지 않나요?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장자로 세 번을 때렸잖아요. 때리고 나서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때린 것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시내가 대답했어요.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시내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대사께서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기 마음의 허물을 보는 것이고 보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목석과 같은 것이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화가 나고 온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앞서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곧 생멸이다. 넌 아직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어찌 감히 희론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왔다 갔다 해보면서, 이 스승이 제자들과 이렇게 법 거량을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보면서, 제자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뭐, 나름의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과 이렇게 안목교환을 한번 이렇게 해보다 보면, 말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말뜻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혹은 말뜻은 그럴싸하게 여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뭐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 몸짓이든 눈동자든 뭔가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찌 감히 너가 이렇게 희론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몰아갔겠죠. 그랬더니 너가 어찌 감히 희론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시내가 절을 올리고, 깊이 뉘우치면서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만 한다. 또 내가 만약에 마음을 깨달았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았으므로 여법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보는 것은 내 스스로 알 뿐이니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또한 내가 만약 스스로의 자성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내가 대신할 수는 없다.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고도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이러면서 한번더 이렇게 따끔하게 혼을 낸 거예요. 그때 시내가 거듭 절하면서 백여 번을 절을 한 다음에 거듭 허물을 사죄하였으며 정성을 다해 조사를 시봉하면서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법을 물을 때는, 이 보는 또이 듣는 이게 법이거든요. 그냥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게 법이다 그렇게 취하거나 이렇게 법이다라고 알아가지고 이걸 법이다라고 아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다 하고 아는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이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 답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안다면 그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법일까요?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란 말이에요. 보는 놈 그놈이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는 놈 그놈이 법이지 하고 안다면, 그래서 그걸 법으로 삼는다면 그거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 때려가지고 아픈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모든 무엇이든 법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법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답을 한다 할지라도 뭐꼭 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든 눈만 껌뻑이고 있든 차를 한잔 마시든 다 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으로서는 몇번더 찔러보겠죠. 그러나 늘 여법한 답을 하게 되고 안목이 밝았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 인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시내가 이제 계속 이렇게 모시면서 시봉하면서 공부를 했겠죠. 그러면서도 시내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머리로 막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이런 측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머리로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좀 한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육조 스님께 욕을 먹기도 하고 좀 뭐 지혜 정도라고 해서 그 아리노아리 정도다 이래가지고 좀 타박을 받기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바르게 여법하게 공부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육조 스님을 육조로서 이렇게 선양한 인물이 신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육조 스님 열반하실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울고불고 했는데 신의 나이는 어리지만 신의만이 불생불멸에 대해 확철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육조 스님이 떠나갔지만 거기에 이게 전혀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이런 모습도 뒤에 나와요.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뒤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알겠습니까? 이 한 물건은 머리, 꼬리 이런 게 없어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앞뒤, 선후, 좌우, 뭐 크기, 모양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회가 앞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이 버릇이 안 없어진 거죠. 신회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딱 말했죠. 이게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또 이럴 수 있는, 요즘 MZ세대인가 봐요. MZ세대인가 봐요. 이는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고 이 저 신회의 본성입니다. 저 신회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때 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했거늘 그대는 본원이요 불성이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개당해서 이렇게 산문을 열어가지고 스승이 되어가지고 한 곳을 관장하는 종사가 되더라도 한낱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혜 정도는 아르마리도 이해하기만 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혼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너 이렇게 공부하지 마라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신회 쪽에 이 그 이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나중에 뭐 홍주종인에서 마조 계열의 그쪽이 정통이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조 계열이 정통이다 보니까 정통 쪽에서는 이 반계를 이제 타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아 신에는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해 하고 이제 욕을 했다 보니까 신에는 지혜 정도로 아르마리밖에 모르는 스님인 것처럼 이렇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럴 수 있죠. 나중에 봤을 때 어떤 신의 안목은 나름 훌륭해요. 그런데 안목이 훌륭한 이후에 어떤 신의 작성한 신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안목은 훌륭한데 이제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신의 같은 사람은 아르마리가 많이 있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확실히 깨닫고 나더라도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 법을 깨닫고 나더라도 사람의 업이 다르고 업습이 다르면 법을 설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의 같은 경우는 깨닫고 나서도 원만하게 익어가가지고 육조 스님이 나중에는 칭찬을 하거든요. 그때가 되더라도 이제 법을 설할 때 자상하고 친절하게 법을 하나하나 말로 설해요. 나름 여법하게. 그러나 굳이 따지면 막 허물이 말로 아무리 여법하게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로 여법하게 이렇게 설하는 걸 잘해요. 근데 이런 계열이 있어요. 쉽게 말해. 육조 스님도 쉽게 말해 그런 계열인 거예요. 육조 스님도 이게 다 말이잖아요. 말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면 마조나 그 이후에 임제나 뭐 운문이나 이런 뒤로 가면 말은 이건 너무 허물이구나. 말 가지고는 허물이구나. 그래야지 막 곧장 한 대 때리거나 소리를 버럭 지르거나 이렇게 하는 활활 발발한 곧바로 직진심하는 이런 게 이제 그 이 홍주종 쪽에서는 그 혹은 임재종 이쪽 계열에서는 그게 이제 정통성인 것처럼 이제 그것만이 법이고 말로 자세히 설명하는 건 아주 삿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선은 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뭐 황벽 스님도 그 계열의 황벽 스님도 어록을 전신법이 왕는 것 같은 기가 막힌 책을 남겼고 마조 어록 얼마나 여법합니까? 또 임재록도 마찬가지고 또 나중에 운문 어록도 그렇고
또그 같은 계열인 어떤 가나선을 만든 대혜 스님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죠. 이 신혜의 뭐랄까 계열이랄까요? 이 신혜가 나중에 7조가 되면서 6조를 저 북쪽에서 아주 이 6조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이제 추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신혜예요. 그래서 신혜 때문에 6조가 비로소 6조의 어떤 그 자리를 딱 갖게 되는 되게 이 신혜의 어떤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친밀하고 이런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6조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이제 그저 아주 뭐죠 그 수도에 가서 6조의 법이 얼마나 훌륭한 법이었는지를 이렇게 증명해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아주 이런 스님이 없었으면 6조는 6조가 되지 못했을 만한 그 남쪽에서 어떤 그냥 저 변방에 있는 하나의 법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혜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신혜와 비슷한 계열의 6조 스님처럼 이렇게 법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그냥 곧바로 때리기만 하는 사람에게 가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신혜 같은 스타일이 이제 나중에 보면 사실은 신혜와 직접 계열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의심스러운 게 마조 밑에 제자, 도노입도 요문론을 쓴 대주해해가 쓴 도노입도 요문론도 이제 제가 다음 주 일요일부터 법회 때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 도노입도 요문론도 읽어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분명히 신혜에게 영향을 받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신혜하고 비슷해요. 하택 신혜하고. 또 6조의 영향도 받았겠죠? 6조나 하택 신혜 계열과 좀 비슷해요. 이 사람이 마조의 계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소상하게 이 법을 너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막 자세하고 친절하고 막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러나 다만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분리자성이라고 하듯이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을 설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크게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그 이후에 이제 대주해도 비슷하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천태종의 규봉종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선의 스승이기도 하고 천태 스승이기도 한데 규봉종밀도 또이 비슷한 어떤 신혜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가르침을 이은 이런 제자고요. 그래서 규봉종밀의 어떤 가르침도 이런 스타일이고요. 그 맥을 이어받은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지만 한국에 고려 때그 진울스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진울스님의 그 수신결 같은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진울스님도 이 도노 점수에 대한 또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중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어떤 기여를 했던 그런 어떤 계열이기도 하죠. 그 이제 저도 이런 쪽이 좀 이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 신혜 또는 규봉종밀 또 진울 스님 이쪽이 참 여법하면서 여법한 것을 말로 설하고 또 지금의 시대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한대 때리고 이게 법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의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편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건 마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신혜는 훗날 낙양으로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돈교를 널리 펴고 낙양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교를 편 사람이 이제 신혜고요. 현종기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남겼고요. 육조대사는 여러 종파의 문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조사의 밑으로 모여들어 따져 물으며 비난하는 것을 보시고 이를 불쌍히 여겨 말씀하셨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일체의 좋고 나쁜 모든 생각을 마땅히 모두 없애야 한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는 것을 일러 자성이라 하고, 둘이 없는 성품을 일러 참된 본성이라고 한다. 이 진실한 본성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언하에 문득 스스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절을 하면서 조사를 스승으로 모시고자 청하였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회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당나라 조정에 초청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면서 6조 긴긴 6조 단계의 여정을 다음 시간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발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육조단경이 그동안 몇 달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꽤 길게 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종강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페이지는요, 267쪽이고, 이제 오늘 끝내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초청 부분이고요. 이제 실용 2년, 이게 706년쯤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측천무후와 중종이 조사께 조서를 보내왔다. 짐이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두 스님을 청하여 궁중에서 공양을 모시며 온갖 일들로 바쁜 틈틈이 항상 일생을 탐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두 스님께서 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에 해능 선사가 있으니 홍인대사의 옷과 법을 비밀리에 전해받고 부처님의 시민을 전하고 있으니 그를 청하여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시 설간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여 모시기를 청하오니 대사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빠른 시일에 서울로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측천무후와 중종 그 왕이 이제 이 원래 해안국사와 신수대사 이렇게 두 분을 그 국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모시는데 이제 이두분 스님께서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그 육조라고 지금 남쪽에서 법을 펴고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쉽게 말해 우리보다 훨씬 그 법도 높으시고 하시니 육조 스님을 초청해서 법을 이제 묻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모시러 보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편지를 보내온 거죠. 그런데 이제 대사께서는 육조 대사께서는 병을 핑계로 초청을 사양하고 산중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기를 바란다는 표를 올렸다. 설간이 말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대덕 선승들은 모두 말하기를 도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좌선하여 선정을 익혀야 한다. 선정을 닦지 않고 해탈을 얻은 자는 없다라고 하는데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법은 어떻습니까? 이제 육조대사께서 이제 병이 있다라는 핑계로 이제 그먼 곳까지 좀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저는 이 산중에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그냥 죽겠다 하고 이렇게 표를 올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설간을 보내서 설간에게 이제 대신 육조 스님의 법문을 좀 이제 지녀 듣고 받아서 와가지고 임금에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설간이 이제 제일 먼저 뭘 묻겠어요. 육조 스님이 그 위에 있는 뭐 신수라든지 다른 스님들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딴 스님들은 전부 다 열심히 좌선해서 깨달아야 한다. 열심히 수행해서 갈고 닦아서 그걸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법을 폈겠죠. 그런데 육조 스님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 뭐가 다른가를 봤더니 육조 스님은 이제 좌선, 선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점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인데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습니까? 경전에서 말하길 만약 열애가 앉고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행하는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열애는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텅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거죠. 앉는 거에 도가 따로 있거나 앉아야만 깨닫는다거나 뭐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앉아야만 도가 있고 뭐 어떤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지만 도를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전래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도의 전통은 요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정주의, 뭐 수정주의라고 해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오래 전부터 인도에서는 BC 한 2000년 이전부터 그런 어떤 명상의 전통이 있었다 그래요. 요가, 명상의 전통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의 전통에서는 하여간 그 요가 선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렇게 어떤 좀,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앉는 것에 도가 있겠느냐. 경전에서도 여래가 말하길, 앉거나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즉, 이거 앉는다고 해서 그게 삿된 도라는 게 아니라 앉거나 눕는 거기에 법이 있다거나 특정한 자세로 수행해야지만 좌선을 해야지만 거기에 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삿된 도를 행하는 거죠. 도를 정해놓는 거니까 도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앉아 있으면 도고 일어서 있으면 도가 아니다거나 그 무슨 도겠어요? 낱낱이 차별이 없는 것이 돈데, 앉아있든 일어서 있든, 가든 서 있든,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모든 것이 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 진짜 도지. 어떤 특정한 정해진 모습이나 이런 것에 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그 열에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열에는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어요. 그게, 아, 부처님은 갔는데 간 바가 없나 보다. 와도 온 바가 없나 보지. 우리랑 다르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눈앞은 움직인 적이 있나요? 내가 계속 길을 걷고 있어도 걷고 있는 그 와중에도 이 참된 자기는 걷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오고 가질 않아요. 늘 여여한 거지.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도가 있을 때,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 인도에 와 있고, 히말라야에 와 있고, 부처님 성지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가 없겠구나. 미국에 가 있더라도, 어느 나라에 가 있더라도, 가든 아니면 가만히 있든, 이 자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구나.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여여해서 오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그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의 청정선이다. 이거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여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모든 법이 텅 비고 고요한 것이 열의 청정한 자리입니다. 마침내는 깨달음도 없는데 하물며 어찌 앉음이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중생들을 상대해서 말한 게 깨달음이지 뿐이지 그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간이 말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면 임금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원하오니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를 가르쳐 주십시오. 왕후와 임금께 전하여 올리고 서울에 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법을 전하되 마치 하나의 등불이 수천 수만의 등으로 나뉘어 불이 붙어 어두운 곳이 모두 밝아져서 밝음이 끝없는 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스님의 어떤 법을 서울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겠다 이 소리죠. 그랬더니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을 전하되 이 법은 밝은 등불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밝은 등불이 모두에게 전해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이분이 얘기했던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법으로 또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없습니다. 설간, 당신은 지금 이 법은 밝은 것이라 이 밝은 법을 여기저기 전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에는 밝음과 어둠이 없다. 밝고 어둠은 서로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밝고 밝아 다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역시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밝은 게 있다면 그 뒤에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란 말이 가능하죠. 밝음이라는 게 본래 있어요. 어두운 게 있어야지만 밝음이라는 말이 가능해지잖아요. 어둠이 없는 밝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것은 아무리 밝음이 있어도 그 밝음 뒤에는 어둠이 함께 있는 거죠. 어둠은, 밝음이라는 건 어둠을 상대하여 세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유마경에 이르기를 법은 비교할 수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은 불이법이라 밝고 어둠, 밝음 속에만 법이 있고 어둠 속엔 법이 없거나 뭐 깨달은 부처에게는 법이 있는데 중생에게는 법이 없거나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대가 끊어진 불이법이란 말이죠. 이 공부는 설간이 말했다. 밝음은 지혜를 비유하고 어둠은 번뇌를 비유합니다. 분별로 자꾸 얘기를 하죠. 돌을 닦는 사람이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애지 않는다면 끝없는 생사윤회를 무엇에 의지하여 벗어나겠습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사가 말씀하셨다. 번뇌를 닦아가지고 없애야 된다. 그래서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번뇌를 지혜로서 대체해야 된다. 밝음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번뇌가 곧 도리이니 이는 둘도 없고 다름도 없습니다. 만약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 없앤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이승의 견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이승의 견해 일불승이 아니다. 방편이 아니라 자, 이승의 견해는 방편의 견해다 이거죠. 방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일불승이라는 본질로 봤을 때는 그건 틀렸다 이 소리죠. 이것은 이승의 견해로서 양의 수레나 사슴의 수레의 근기와 같습니다. 지혜가 뛰어난 대근기라면 전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는 이런 얘기 할수 있죠. 번뇌를 지혜로 비추어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공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방편의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근데 이 진짜 양의 수레, 그 사슴의 수레 같은 이승의 근기에서는 방편의 근기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일불승의 이 법의 자리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번뇌가 곧 볼이다. 번뇌를 밝게 비추어서 햇볕을 쬐서 밝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법이다. 이거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그대로 볼이다.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 중생에게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바른 법의 안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이 드러나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번뇌가 보리란 말이에요. 번뇌에서 보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번뇌를 볼때 보리를 보는 거예요. 번뇌를 보자마자 이게 보리였음이 증명되거든. 번뇌는 100%그 자리에서 보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났다 하면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명백하게. 설간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밝음과 밝지 않음을 범부는 둘로 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자성이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둘 없는 자성이 바로 진실한 자성입니다. 진실한 자성은 어리석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지혜로운 성인이라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으며,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며,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지도 않고, 안팎에 있지도 않으며,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자성과 모습이 한결같아 늘 머물러 변하지 않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 진실한 자성은 범부라고 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성인이라고 늘어나지도 않고,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고, 선정 속에서도 고요하지 않고, 단멸도 아니고, 상주도 아니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중간에는 안팎에 있지도 않고,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듣고,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짜맞춰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뭐 하면서, 뭐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하기를,
뭐 파동과 입자는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까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인가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과학의 이론을 동원하고 막 온갖 머리를 짜맞춰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괴로움이 해결되느냐 말이죠. 이 경전에서는 법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법의 자리에서 이렇게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법을 설할 때이 얘기를 듣고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든지 아니면 모르겠던지. 근데 보통 이두 가지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하든지 모르겠어서 깜깜하든지. 근데 모르니까 저게 도대체 뭘까 하고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머리를 굴릴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하고 답답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버텨 있는 것, 그게 화두를 들고 있는 것, 의단 동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공부가 되는 상태고 그게 바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뭐 그냥 훈연하게 알겠다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인이죠. 근데 이두 가지를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아, 알겠다 하는 걸 취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요.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깨달아서 확연하든지, 아니면 꽉 막혀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을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또뭐 부증, 뭐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런 것 공부를 하면, 아, 왜 생멸이 따로 없는지, 왜 더럽고 깨끗한 것도 따로 없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스님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설명을 해줄 때는 그걸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라고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방편으로 그냥 깔끔하게는 생멸이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게 없다,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래야 막히죠. 저게 뭔 얘기지 하고 막히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돼요. 전부 다 공부를 가르칠 땐 사실은 본질에서 본다면 그래야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 공부를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누가 따라올 수 있냐 말이에요. 풀어줄 게 하나도 없다면 법이 뭡니까? 이러고 내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고 가면은 누가 이 공부를 하겠냔 말이죠.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설법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설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법은 방편으로 하지만 이걸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영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온갖 비유를 들어서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해주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고 나서 다 이해가 돼가지고, 야, 나 부처님 가르침 내가 이제 이해했다. 그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반야심경. 그렇게 공부한단 말이에요. 육단경도. 그러니까 불구부정 이러면, 아, 더럽고 깨끗한 게 따로 없구나. 저도 그래 설명했었거든요, 옛날에. 그 바로공양 할때 보면 밥 먹고 김치 먹고 물 먹으면 더럽다는 생각 안 하지 않느냐. 근데 그걸 밥, 김치, 물을 이런 걸막한 방에 그릇 하나에다 몰아넣고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은 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게 이게 하나 따로 먹고서 여기서 섞이면 안 더럽고 깨끗하고 여기서 아예 섞어가지고 먹으면 더럽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관념으로 더럽다고 하는 거지 않느냐. 그 자기 생각 속에만 더럽고 깨끗하다가 있지 실제 더럽고 깨끗한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법의 자리에서 더럽고 깨끗한 게 별로 없다는 뭐 그런 얘기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방편으로 본다면. 근데 그렇게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알고 싶다. 나도 저게 뭔지를 확연하게 알고 싶다. 말로 표현하니까 알고 싶다지. 이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알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름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간이 말했어요. 조사께서는 불생불멸을 설하시는데 외도의 불생불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란 생을 멈추는 것이 멸이고 멸로부터 다시 생이 나타나는 것이니 멸은 오히려 멸이 아니요 생하였다고 설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도와는 같지 않습니다. 즉 불생불멸을 외도들이 말할 때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이러는 것이 생도 없고 멸도 없으니까 아 생을 멈춰야 되나 보구나. 또 멸했다가 다시 뭐 또 태어나고 뭐 이러나?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생을 그럼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는 육조스님이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본래 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본래 불생불멸이니까 너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한 그대로 생한 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생이 없고 지금 또한 멸도 없다.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이 자리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생이라는 모양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인연따라 사라는 모양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고 거기 내가 끌려갔을 때 생에 집착했을 때그 생이라는 게막 실제적인 어떤 생생한 실제라고 느껴지니까 거기 막 끌려가고 멸이라는 거에 막 내가 실제화 시켜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기 끌려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본래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이러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도 이게 병이에요. 자꾸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말하자면 그것과 비슷해요. 내가 집착하지 않았던 거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집착하잖아요. 우리는 다. 별 관심 없는데 갑자기 누가 야, 뭐, 어디다 투자하면은, 뭐, 대박이 난다더라, 이러면, 갑자기 막그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누가 갑자기, 나는 평소에는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야, 저 옆에 있는 저 직원, 자꾸 막 코를 킁킁거리지 않아? 아, 너무 짜증스럽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전까지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살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꾸 킁킁거리는 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경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뭐 넘겨버리면 또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에 내가 신경 쓰고 문제 삼기 시작하면 나에게 그게 탄생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전까지 없었는데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을 거기 묵어놓으니까 그게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 생이 그 킁킁거릴 때마다 막 짜증스러울 수도 있죠, 나중에는. 그 저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저거 좀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문제 삼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다 문득 갑자기 내가 이러다 큰 병에 걸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죠, 생. 그한 생각이 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뭐, 인연따라 온 생각이라서,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고 끝날 건데, 거기 내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진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노후에 가난해지면 어쩌지? 내가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그걸 믿어가지고, 지금 죽도록 일해야 돼. 더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만든단 말이야. 태어나게 한단 말이야. 내 인생에. 허망한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생과 사가, 생과 멸이 실재하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그 생각도, 모든 소리도, 모든 경계가 다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이 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 문제 삼으니까 이게 문제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내가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거를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한 번도 보지도 못해놓고,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난 죽을 거야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면 되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생이 있고 실제 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을 만들고 멸을 만들어서 생에 사로잡히고 멸에 사로잡혀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어요. 그냥 이럴 뿐이지. 그대가 심요를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가나니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묘한 작용이 끝이 없습니다. 심요, 마음의 그 요체, 깨달음의 요체, 그걸 알고자 한다면 그냥 다만 선악을 헤아리지만 마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한생각 일으켜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돼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딱 눈앞으로 돌아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그 일으키고 거기를 내가 막 끌려다닐 때 그게 나를 집어삼키는 문제로 작용하는 거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도 분별하지 않으면 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딱 눈앞으로 돌아오면 무분별에 지금 딱 이 자리로 돌아오면 아무 일이 없어요. 일체 선악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청정한 마음의 본체로 돌아간다. 청정한 마음의 본체랄 게 따로 없다니까요. 그냥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게 귀한 거지. 막 신나는 일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은 평화가 막 계속되고 막 그냥 막 엄청난 환희심이 계속되고. 병이죠, 병. 환희심이 계속되면은 업돼서 죽지 않을까요? 기쁜 것도 잠깐 기뻐야 좋은 거지. 그냥 여여한 거죠, 여여한 거. 이건 좋거나 나쁜 뭔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 없는 게 귀한 거예요, 일 없는 게. 그게 청정한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깨끗한 마음의 본체는 맑고 고요하여, 맑고 고요해요. 맑고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묘한 작용이 끝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그 저절로 듣고, 저절로 보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판단하고, 차에 앉으면 저절로 운전하고, 저절로 다 한단 말이에요. 이 묘한 작용이 끝도 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하는 것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이라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도 없이 묘한 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모르는데 희한하게 묘한 작용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의 묘한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뿐이지, 더뭘 알려고 하는 말이에요. 알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의식이고 생각이라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알려고 할 때. 설간이 가르침을 바꿔서 문득 크게 깨달아 조사께 절하고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리고는 대궐로 돌아가 조사의 말씀을 표로써 아뢰었고 그해 9월 3일 황제는 조서를 내려 조사를 찬양하며 말했다. 대사께서는 늙음과 병을 핑계 삼아 짐의 청을 사양하였으면서도 짐을 위해 돌을 닦으시니 이 나라의 복전이십니다. 임금도 훌륭하죠. 그대로 그 육조 스님의 말씀을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해 하는 거죠. 대사야말로 마치 유마거사가 병을 핑계 삼아 비아리성에서 대승을 널리 펴고 부처님의 마음법을 전하며 불이법을 설한 것과 같습니다. 설간으로부터 대사께서 가르쳐 주신 열의 지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짐은 선을 쌓은 공덕과 오랜 선근의 덕분인지 마침 스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셔서 설하시는 최상승의 도노 법문을 만났으니 스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머리 위로 우러러 봤도옵니다. 참이 당시에 이 육조 스님이 계시던 이 시대가 정말 그이 시대와 이 시대 이후에 몇백 년 동안이 정말 놀라운 그 깨달은 도인들이 많이 출연했던 그런 놀라운 시대예요. 아울러 붉은색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수종으로 만든 바루를 바치고는 소주의 자사에게 명하여 사찰을 보수하게 하고 대사의 옛 거처를 구근사라고 부르게 하였다. 이제 그 다음을 보면요.
법문을 상대하여 보인 부분이고요. 육조대사께서 하루는 제자, 법회, 지성, 법달, 신회, 지상, 지통, 지철, 지도, 법진, 법여 등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같지 않으니 내가 죽은 뒤에 각자 한 지방의 스승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근본의 종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당신이 이제 열반에 들기에 좀 앞서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막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 중에 또 나름의 또 법의 안목이 있는 제자들을 불렀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이제 이게 자기가 법을 깨달은 것과 이 법을 설하는 방편까지 부족한 것은 또 달라요. 본인에게 법은 있지만 법을 이렇게 잘 설하는 또이 방편은 없는 분들도 있고, 또그 방편을 내 법문을 설하는 그런 어떤 방편력까지 갖춘 분들도 또 있겠죠. 그 이분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 법문하는 방법,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제접하는 방법,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법을 이렇게 설해 줄수 있는지, 불의중도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설법의 방법론을 설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법문을 깨닫게 하고 익어가게 하는 공부를 했다면, 이제는 요즘 불교대학에서 하듯이 한 4학년쯤 되면 이제 그뭐 설법학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설교학 뭐 이런 거 가르치듯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먼저 삼과 법문을 제시하고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에는 양극단을 벗어나거라. 일체 모든 법을 설하면서 늘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즉, 이 삼가 법문을 제시하고, 그 이제 뒤에 먼저 나옵니다. 36가지 상대법을 사용하되, 상대되는 법을 사용하되 드러내고 감출 때는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중도적으로, 불이 중도적으로 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우친 사람은 여기 치우친 것을 그 상대를 보여줌으로써 치우침을 깨뜨려 주도록 하고, 저쪽에 치우친 사람은 이런 법문을 통해서 그 치우친 것을 깨뜨리도록 하는 어떤 상대 36가지 대법을 통해서 법을 설해서 중도를 드러내라 하는 얘기고, 항상 법을 설할 때는 자성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해라. 자성에서 법을 설해야지, 분별을 가지고 계속 분별을 법을 설해서는 안 된다. 분별을 설해서 방편으로 법을 설하더라도 그 방편이 자성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는다면 모두 짝을 이루게 하여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 다시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법을 설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이 말이 뭐냐 하면, 유에 집착해 있다. 불성에 집착해 있다. 뭐, 주인공, 뭐, 이런 거에 집착해 있다. 그러면 처음에 공부가 뭔지 모를 때는 이제 끌어가기 위해서 뭐, 불성, 자성, 본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걸 막 실질적으로 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막 집착하고 취하고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깨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불성이 있느냐? 무슨 자성이 있느냐? 시부도에서 소가 사라지지 않느냐? 소가 사라지는 게 진짜 법이지. 이곳에는 열반도 붙을 것이 없고 자성도 붙을 것이 없다. 이렇게 유 있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 무 없다라는 걸 통해 깨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공하다라고 해서 악취공에 빠져가지고 공에서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막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진공만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묘유를 설해가지고 공하지만 완전히 공에서 악취공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공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하고 이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뭐 크다 하는데 집착해 있으면은 그 크다는 게 실제 있느냐? 작은 거를 상대해서 큰게 드러나는 거지. 어떻게 크다라는 게 실제 있을 수 있느냐? 작은 것을 제외한 큰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대 대법, 그거는 전부 다 실제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지 않느냐? 작은 거에 상대해서 큰게 있고 큰게 상대해서 작은 게 있을 것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대법을 통해서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없고 괴롭습니다.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너가 돈이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너가 능력 없다는 게 진실한 얘기냐? 부자가 뭐가 부자냐? 가난하다는 거에 상대해서 부자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 분별일 뿐이지. 인연 따라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분별일 뿐이지. 전 얼굴이 못생겼어요. 저는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 상대적인 분별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실제 하는 진실이냐? 그 상대가 없다면 그게 있느냐? 예를 들어 여러분, 상대가 있을 때만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이 있잖아요. 그 상대가 없으면 그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무인도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요. 평생. 그러면 내가 잘생긴 게 있습니까? 못생긴 게 있습니까?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키가 큰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상대가 없으니까. 상대할 게 없으면. 그럼 분별을 쉬게 된단 말이죠. 그럼 즉이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으면, 상대할 만한, 분별할 만한 게 없으면, 이 법의 자리는 분별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났다, 못났다,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괴로운 게다 그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 그러면 누구랑 비교하니까 괴로운 거잖아요. 난 가난해서 괴로워요라는 말 자체는 원래는 성립되지 않는 말인데, 그게 성립된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기준 삼아 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자기는 괴롭다고 한거 아니겠어요? 아, 내 친구가, 뭐, 내 친구, 난 절친한 친구고 나보다 못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능력도 없고 별거 볼일 없다 생각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러면은 갑자기 그날, 나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가난하다라는 말이 생기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상대적으로만 가난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법으로 하면은 이럴 수 있겠죠. 야, 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만 네가 가난한 거 아니냐. 너 아프리카에서 지금 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본다면 네가 가난한 거냐? 아니지. 그럼 난 엄청 부자지. 그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넌 가난한 거냐? 부자인 거냐?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 상대적으로만 가난도 생겨나고 상대적으로만 부자다라는 게 생겨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허망한, 상대적으로 생겨난 허망한 분별심을 실제라고 집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가짜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법을 설해 보임으로써 이 분별이 다 허망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딱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분별에서 딱 깨지도록, 그동안 내가 분별해서 내가 갇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삼십육대법이라는, 상대법이라는 대법을 통해, 중도를 통해서 법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법을 누가 물을 때는 모두 짝을 이루게 해서 상대법을 사용하되 그두 가지의 생겨나고 사라짐이 서로를 원인으로 인연 따라 생멸함을 보이면, 긴게 있으니까 짧은 게 있고, 부자가 있으니까 가난이 있고,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지 않느냐. 너는 그 비교하는 상대를 세워놓으니까 너가 지금 이 가난하다라는 상대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침내 상대되는 두 법이 모두 제거되어서, 아, 본래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구나. 이렇게 모두 양 극단이 모두 제거되어서 갈 곳이 없다. 아, 그러면 내가 분별할 게 없구나. 내 생각 갈 곳을 잃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도 법문이죠.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요. 삼과 법문이란 음계 입이다. 음이란 오음이니 색수상 행식이다. 오온을 오음이라 그래요. 또 입은 십이입이니 바깥의 육진인 색성향 미촉법과 안의 육문인 안입이 설신의이다. 계는 18계이니 육진, 육문, 육식이다. 쉽게 말하면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오온, 12처, 18계. 부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무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오온 무아를 설하는 걸 통해서, 오온이라는 방편을 통해 내가 무아라는 걸 설하셨고, 또이 12처 18계를 통해서 내가 나와 세상이 다 공하다라는 사실을, 무하다라는 사실을 설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과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법문처럼 이렇게 나라는 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와 세상이 실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오온 12처 18계라는 세 가지 법문을 통해서 이렇게 법을 설해 주도록 하라는 얘기죠.
또 자성은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함장식이라고 한다. 만약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곧 전식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자성이 이 법이 만법을 능히 머금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지구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용들, 행동들, 돈, 명예, 권력, 빌딩, 자동차, 집, 이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만법을 건립하는 게 자성이란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자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이 법을 함장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한 거죠.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여기서 다 감장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전식이다. 전식이라는 말은 앞전자 아니니까 구를 전자 뭐 분별한다 이런 소리인데 그 전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팔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육식, 칠식 이런 걸 얘기해 분별인데 팔식을 뺀 분별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일반 중생들이 하는 모든 분별이 다 속하는 거예요. 사랑 분별하는 분별 의식들 그걸 이제 전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건 다 전식이다. 팔식과 칠식과 육식으로 전변을 하니 육식이 생기고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을 만난다. 그러니까 칠식, 팔식, 육식, 칠식, 팔식이 전부 다 분별일 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다 서로를 의지해가지고 육근을 의지해서 육경이 있고 육경을 의지해서 육근이 있고 서로 상대해서 서로 의지해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 12초를 의지해서 육식이 있어요. 12초를 의지해서만 육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호 의존 쪽으로만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나고 상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착각되는 망상이 일어날 뿐인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18계는 모두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한다. 자성이 만약 삿대면 18계가 모두 삿대어지고 자성이 만약 바르면 18계가 모두 바르게 된다. 자성 하나 확인하면 이 18계 아닌 자성에서 일어난 삼라만상 전체가 다 청정한 거예요. 자성 하나 청정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청정하면 이 삼라만상 전체가 청정하고 그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게다 청정한 부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이 삿대면 어떻게 세상이 삿대게 보이지 청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중생의 작용이고 선한 마음을 품고 쓰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작용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자성으로부터 말미암는다.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자성으로부터 모든 작용이 나오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대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법, 이제 상대법을 대법이라고 불러요. 대법에는 바깥 경계인 무정물에 다섯 가지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등이 서로 더불어 상대가 된다. 하늘을 상대로 땅이 있잖아요. 해를 상대로 또 달, 밝음을 상대로 어둠, 음을 상대로 양, 뭐 물, 불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상대해가지고 그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법상과 관련된 말에도 법에 대한 모양과 관련된 말에도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이게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겨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예요. 말과 말이 지칭하는 상대, 또 있음과 없음,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승과 속, 늙음과 젊음, 크고 작음이 그것이다. 자성이 작용을 일으킴에도 여러 가지 상대가 있으니 길고 짧음, 삿됨과 바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똑똑함, 혼란과 안정, 계율 어김과 지킴, 굽음과 고듬, 실제와 허구, 험난과 평탄, 번뇌와 보리, 항상함과 무상함, 자비와 해악, 연민하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 기쁨과 성냄, 집착 없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 나아감과 물러남, 생겨남과 소멸함,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등이 그것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 대법을 만약 쓸 줄 안다면 곧장 모든 경전과 법을 관통하고 나오고 들어감에 양변을 떠나며 늘 자성을 움직여 쓸 수 있다. 또한 남들과 말을 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떠나고 안으로는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만약 온통 상에만 집착한다면 사견만 키울 것이고 온통 공에만 집착한다면 무명만 키울 것이다. 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곧바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말마저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말과 합치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좀 다고요. 그래서 이 36대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뭐 장황하게 썼지만 우리가 중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지금 법을 드러내는, 우리 분별로 세상 모든 것을 우리는 세우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어떤 규정 짓고 세우고 하는데, 아, 이렇게 내가 분별로 세웠다는 말이죠. 본래는 세울 것이 없는데. 내가 잘났다를 세우면 그건 못난 거에 상대해서 잘났다라고 세운 것 뿐이지 실제로는 진짜 잘난 게 있고 못난 게 있느냐, 뭐 크고 작은 게 있느냐, 중생과 부처가 있느냐,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겠어요? 괴로워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걸 이름해서 중생이라고 이름 붙여놨고, 괴로움이 소멸된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라고 상대해서 그냥 중생의 상대해서 부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있겠어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는 없습니다. 중생이 있을 때만 부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본래 없어요. 그냥 중생을 상대로 부처라는 것을 대법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중생이 사라지면 부처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뭐 지혜로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과 똑똑함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똑똑함을, 지혜로움을 얘기했고, 무명을 했으니까 명을 얘기했고, 삿된과 바른, 뭐 길고 짧음 전부 다 상대적으로 드러난 거지 그 정해진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는 거는 세상을 내 식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건 크고 저건 작아, 이건 좋은 잘났고 저건 못났어, 좋고 잘났고 뭐 선인 것 같고 이런 건 취하려고 하고, 이 상대적인 건 버리려고 하고, 취하려는 걸 취하려고 하는데 안 취해지니까 괴롭고, 버리려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래서 괴로워서 찾아오면 대법을 설명해 줌으로써 네가 취하려고 하는 게 실제냐, 네가 비교 분별 상대를 통해서 네가 이걸 좋다라고 취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게 실제적으로 좋은 게 맞느냐,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상대법이었던 것 뿐이지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만들어진 분별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대법을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래가 무분별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극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극단에 치우치면 내가 괴로울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 중도, 본래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 중생도 없고 그런 어떤 본래의 분별 이전짜리, 그것을 확인하게 해서 그 괴로움을 이제 깨뜨려주는 그런 법문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중도 법문이고 그게 바로 연기 법문이에요. 다 연기적으로 그렇게 크다 작다 이런 분별이 일어난 것 뿐이다. 그렇게 이제 연기와 중도를 어떤 통해서 법문을 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법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문을 설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불린 문자라고 말하죠. 이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글자 역시 문자이다.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곧 그를 비방하며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게 알라. 스스로 어리석은 것은 괜찮으나 다시 부처님의 경전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경전을 비방하는 죄업의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야 라는 게 벌써 문자로 그렇게 말을 드러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남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를 비방하며 저 사람 문자에 집착하고 있네라고 말하지만 그 또한 문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만약 상에 집착하여 밖으로 법을 만들어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저를 크게 세우고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허물을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밖으로 상에 집착해서 법을 만들어서 어떤 법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에 집착한다면 또 어떤 겉에 드러난 뭐 절이라든지 뭐 이런 큰 모양에 집착해서
그 모양을 취하고 집착하는 사람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그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공부를 배우러 간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 불교계도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이 상으로 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진짜 제일 하지 말아야 될게 이건데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불교에서 제일 이걸 하죠. 그러니까 법이 모양이 있지 않다는 게 불교 핵심이잖아요. 범소회상 계시연망이잖아요. 모양이 있지 않다. 근데 불교에서는 상을 찾아요. 그러니까 육조라는 것도 뭐예요? 달마에서부터 다 육조로 내가 법을 받았다. 이게 인가해 주는 거잖아요. 인가 받은 사람은 훌륭하고 인가 받지 못한 사람은 훌륭하지 못하다. 그날 이렇게 검증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라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육조단경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 후대 사람들이 육조단경 육조스님이 직접 쓴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중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 33조사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가섭존자 안한존자 해가지고 막 내려서 28대조 달마조사부터 이 법맥 자체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왜 만들었을까요? 선이라는 게 갑자기 중국에서 갑툭튀했단 말이에요. 툭튀 나와버리니까 기존 교단에서 법화 천태종이나 열반종 해탈 저저 화엄종 뭐 모든 그 당시 다양한 종파에서 저 이상한 종단이다 저거 저런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부처님부터 이어받아온 시민을 이어받아온 종단이야 하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선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어쨌든 법맥을 이어받아 와가지고 이 법맥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그 보조 진울은 제외시키고 진울을 정조를 해야 될 것이냐 그 태고를 정조를 해야 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가 태고가 그래도 중국 가서 법을 이어오지 않았느냐 진울은 국내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약간 제외시킨 경향도 있죠. 근데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법맥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큰 절에 이름 딱뭐 조실 방장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 꼭 그런 사람만이 법이 있다라고 할수 있느냐? 그건 상을 바깥으로 취해가지고 집착하는 거니까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육조 스님이 지금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절을 세우고 거기 뭐그 절에 막큰 주지니 조실이니 이런 이름이 있어야지만 그런 걸 상으로 쫓아가는 건 그거는 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법이 있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20대, 30대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 30대, 40대 그냥 주부들이, 그냥 평범한 재가자들이, 그분들이 그렇다고 뭐 무슨 불교학 전공한 교수도 아니고, 불교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스님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무런 관련이 없던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교회에다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아무 배경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왔다 갖다 붙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법을 설하는데 그 사람이 여법한 법을 설할 수 있지요, 당연히. 근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왜 중생들은 상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 나중에 이 황벽 스님 같은 분도 그냥 보살님 법을 구하러 다니다가 동네 보살님, 노보살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도를 깨친 보살님인 거예요. 그리고 보살님한테 법문을 듣고서 제발 법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보살님한테 법문 듣고 해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황벽은 본인 스스로 법을 펴려고 했는데 보살님이 아 지금 분위기에서는 보살한테 법을 전해받았다고 하면은 당신의 법을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누구도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야지. 그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법을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필요했었던 거죠. 이제 이 당시는. 근데 실제 법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스님이니까 뭐큰 절에 있는 분이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이렇게 법맥이 내려온 딱그 법맥이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그거 인정된다고 실제 법이 있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없다고 해서 하나도 없다고 해서 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불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 깨닫고 반야심경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불교 전혀 공부 안 하던 사람, 불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 마음자리 깨쳐가지고 경전을 설명해줘요. 물론 뭐막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기 친구들 도반들하고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서 쪼만쪼만한 몇 명씩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모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게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옛날에 어떤 그 권위, 보수적인 어떤 권위에 호소하고 그런 모양에 호소하고 특정한 어떤 상에 호소하는 그런 시대가 저물어 버렸어요, 이제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제 진짜가 주목받는, 왜? 진짜는 그런 모양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진짜는 자기에게,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육조 스님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에 집착해서 밖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상에 취해가지고 그 진리를 구하면 안 된다. 육조 스님도 이런 거가 있지 않겠어요? 당신 육조를 받긴 했지만, 육조 스님은 뭐 24살인가 출가를 했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39대 때까지 계속 행자였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행자도 아니죠. 행자였다가 육조를 받고 나서 그냥 어디 산에 가 살았잖아요. 그 어찌 보면 그냥 환속한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게 마음은 그래도 행자처럼 얘기하고 살았다 하지만, 그게 뭔 중요하냔 말이에요. 환속했으면 어떻고,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다가 39대 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어찌 보면 정통성이, 어찌 보면 이 육조라는 정통성은 가장 크게 있지만, 그 행자가 법을 설한다 이래버리면 이게 정통성이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통성은 저쪽, 낙양 쪽에, 장안 쪽에, 막 그쪽 가야지, 저 남쪽에 저 꼴짝이 해가지고 법을 설한다 이러면은 정통성을 인정 못 받고 막 이러는 또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양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만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법문을 듣고 법에 의지해 수행할 뿐, 다시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라. 바른 법문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법문을 듣고 내가 오로지 법을 의지해서 수행할 뿐이지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성품을 가로막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만약 법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할 뿐이다. 단지 법에 의지해 수행하고 상에 머물지 말고 법을 베풀도록 하라. 뭐가 수행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런 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좌선만 수행이 아니라 법문 듣고 늘 마음이 이 법을 그리워하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 마음 공부가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수행은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자선해야만 수행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다 수행이란 말이죠.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서라고, 이것을 의지하여 쓰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을 의지하여 지으면 근본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법에 의지해야 된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법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써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써 대답하며,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써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써 대답하라. 아까 말한 그 대법을 얘기하는 거죠. 두 말이 서로 인연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대들은 한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무엇이 어두운 것인가 하고 물으면 밝음이 인이요 어둠은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는 것이 곧 어둠이다 라고 답하여라. 이와 같이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고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이 저절로 성취되도록 하여라. 나머지 다른 물음에 대해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하라. 그대들이 훗날 법을 전할 때에는 마땅히 이와 같이 가르치고 전하여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죠. 밝음이 따로 있느냐? 어둡지 않으면 그걸 밝음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인해서만 있다. 이런 어떤 대법을, 중도의 대법, 불이법을 설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촉해서 유통하는 부분입니다. 대사께서는 태극 원년 임자 7월에 문인들에게 신주 구근사로 가서 탑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공사를 재촉하여 다음 해 여름에 낙성을 하였다. 7월 1일 대중을 모으고 말씀하셨다.
8월이 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한다. 혹여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미리 묻도록 하라. 그대들의 의심을 부수어 어리석음이 끝나도록 하겠다.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너희를 가르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법회 등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오직 신회만이, 하택 신회 말하죠, 신회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또한 울지도 않았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신회는 도리어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같음을 알고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과 기쁨을 내지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구나. 너희들은 수년 동안 산중에 있으면서 무슨 도를 닦은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슬피 우는 것은 누구를 걱정하는 것이냐? 만약 내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해 걱정한다면 나는 스스로 내 갈 곳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대들에게 미리 알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들이 슬퍼하는 것은 아마도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슬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 그 신혜, 하택 신혜가 이제 나이는 어렸지만 처음에는, 중간에는 하택 신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았나 봐요. 그리고 이걸 잘 이해도 하고 이랬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머리로 이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혜종도라고 육조 스님이 한번 혼낸 적도 있었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 이제 안목이 생겼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좋고 좋지 않음, 또 뭐 생사 이런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깊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제 이 스님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신은 내가 갈 곳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소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나 한번 보세요. 어딘가에서 와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죠? 여기서 와서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전부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따로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육조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법성에는 본래 나고 죽음도 가고 옴도 없다고 한 거죠. 그대들은 모두 앉아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개송을 하나 설해줄 것이니 그 이름은 진가 동정계이다. 너희들이 이 개송을 외우면 나와 뜻을 함께하는 것이며 이것에 의지해 수행하면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대중이 절을 하고 대사께 개송을 말씀해 주시길 청하자 개송을 설하셨다. 일체 모든 것에 참된 것은 없으니 참된 것을 보려 하지 말라. 만약 참된 것을 보았다면 그것은 모두 참이 아니다. 만약 스스로에게 능히 참됨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을 여인 마음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자기 마음이 거짓을 여의지 못했다면 참이 아니니 그 어디에 참됨이 있겠는가. 이것도 대법을 이렇게 설하시는 거죠. 참됨이 따로 있냔 말이에요. 거짓이라는 걸 인연으로 참됨이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참됨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여 봐라, 불교는 본인 스스로 고백했네. 불교는 참됨이 없다고 육조 스님이 스스로 얘기하잖아. 이러고 타종교 신자들은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성초 스님 열반하시고 공격한 것처럼. 이 법을 모르면 공격당하기 딱 좋은 게 불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법을 해서 설명한 거예요. 참이 따로 없어요. 거짓을 여의면 그게 참이지. 참이라고 이름한 것 뿐이지. 거긴 참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고 거짓이란 이름도 붙을 게 없어요. 유정이라면 움직이지만 무정은 움직이지 못하니 만약 부동행을 닦는다면 무정물의 부동과 같을 것이다. 만약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움직임 위에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이라면 무정물에는 부처의 씨앗이 없을 것이다.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이 공부를 이제 부동행을 닦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동행이라는 건 뭐냐면
동은 이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동행이라고 하느냐?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이 공부는 해도 한 바가 없는 공부란 말이에요. 육조 스님이 그렇게 법을 폈어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법을 폈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발도 움직인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한 걸음도 내디딘 바가 없고, 행주자와 원묵동정 간에 하나도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죠. 가도에 간 바가 없고, 오대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내세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세우면서도 내세운 바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이 성품, 이 성품은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거 왔다 갔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성품 자리가 본래 부동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동이라는 것은 무슨 부동이냐? 진정한 참으로 부동을 찾는다면, 진짜 부동이라는 것은 움직임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게 진짜 부동이다. 부동이라고 해서 내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을 잘못 이해하면, 절에 앉아가지고, 무문관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딱 좌선하고 앉아가지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부동인 줄 알면, 그건 작은 부동이다. 물론 때로는 뭐 그런 어떤 방편을 써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때가 뭐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라면 임시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한 3년 결사해서 무문관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름의 거룩한 분들이니까. 근데 그것만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많이 한 사람은 법을 알고 그걸 못한 사람은 법을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부동일 수가 있겠어요? 침묵하라고 해서 부동심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니까 난 부동하겠다 해가지고 목에다가 저 묵언 딱 걸어놓고 누가 물어봐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옆에 지금 신도님이 와가지고 스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당장 난 오늘 자살하든지 죽어야 되겠습니다. 괴롭습니다 하고 왔는데, 왜? 나는 지금 100일 묵언수행 계획하고 있거든. 지금 오늘이 99일째거든. 이 100일을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묵언이냔 말이에요. 그게 부동심이냔 말이에요. 진정한 묵언이라는 것은 말을 하면서 말이 없는 게 진짜 묵언이에요. 진짜로 말 없는 게 그게 묵언이야. 그건 작은 묵언이죠, 작은 묵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부인들은 처음에 우리 중생 공부가 안된 스님들 같으면 뭐 이런 묵언도 해야죠. 이걸 통해서 진짜 묵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쓰는 걸로선 그렇게 하겠지만, 본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처음에 출가한 스님들은 온갖 수행 다 하고 묵언도 하고 뭐 모든 거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 하고 저거 하고 다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짜 법을 확인한 사람들 같으면, 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안목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계율을 지키지 않아요. 계율이라는 생각 계율이 없어요. 계율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또 거룩한 스님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거룩함이 없고 스님이 없어요. 내가 불자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불자가 없어요. 불교와 기독교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 살고 그런 일이 없어요. 출가만 거룩하다 이런 게 없어요. 원효 스님 보세요. 출제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아예 그런 관념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춘송 스님 같은 분도 그저 동두천 시장거리 맨날 나와가지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거의 원효 스님처럼 그러고 살았다래고, 뭐 스님인데 맨날 술 처먹고 막 고기 처먹는 중이 한놈 있다 이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그냥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네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거식이다 이런 얘기 또 했다래면서 정말 무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욕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안목에서는 이미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원효 스님이나 그런 스님들의 어떤 삶은 우리가 그거는 술 먹고 고기 먹고 다 했지만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효 스님은 겉으로 모습은 파괴한 것처럼 보이고 요속공주와 결혼해서 솔총을 낳았지만 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이란 말이에요. 부동. 이 법의 자리에서 딱 부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계율이 나를 쫓아온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도 계율에 어긋나는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진정한 자유로움이에요. 계율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불교는 계율을 지키기 위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율에서 진정 자유로워지려고 계율을 잠깐
공부 과정에서 지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옛 어른 스님들의 어떤 그런 무의 행들이, 이런 어떤 부동한 행들이 행하지만 행한 법 없는 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들로서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행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진정한 행이란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행. 그래서 이분들은 능히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먼짓도 다 하지만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술을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담배 한 대 피운다면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이게 법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스님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불자들한테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깨달음의 안목에서 본다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로움에서는 아 이게 정말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불교에 구속되려고 불교에 또 이렇게 불교 줄 세워가지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딱 꼬리표 달고서 나는 계율을 지키고 나는 어느 절에 가서 뭘 받았고 나의 삶은 불교답게 삽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자유로움이겠어요? 여러분이 타종교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이제 막 불교를 내세우고 막 불교로 이러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유롭지 못한 거죠. 진짜 불교라면 불교라는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목사님이 예배하고 신부님이 강론하시는 게 그대로의 법인데요. 부처님이 보기에는 그 뭐가 다를 게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능이 모양을 잘 분별하지만, 그러니까 응무소지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분별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자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부동심이란 말이에요. 부동심. 그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본질에서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자성을 벗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가 살인을 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성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인과응보는 받겠지만, 그 과보는 받겠지만, 아 이게 말 실수했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너무 센 얘기는 하는 게 아닌데, 대중설법에서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그럴까요? 아니, 사자가 배고파서 토끼를 잡아먹었는데 그 사생한 거잖아요. 그 죄입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죄지. 이게 법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천벌을 받죠. 왜? 인과 속에 우리는 있으니까 인과의 과보는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인과를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있는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 오직 이와 같이 보고 행하면 곧 진여의 작용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이제 공병에 걸려가지고, 공병에 걸렸다 그래요. 도인병에 걸려가지고, 공부인 병에 걸려가지고 막 계율 지키고 막 예불을 열심히 하고 매일 사시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백일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아 저 소승들 말이야. 아주 수준 낮은 저 방편밖에 모르는 사람들 말이지. 이러고 욕하면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욕한다면. 아, 내가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되지도 않고서 이렇게 머리로 공부를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수준 낮게 보면서 너희들은 언제 그렇게 방편에 기복불교에서 벗어날래? 나는 이미 높은 불교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이런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더 어리석은 거죠. 정말 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런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육조 스님도. 도를 배우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나니 모름지기 노력하여 도의 뜻을 품으라. 그 실제로 여러분 그 이제 공부 많이 하신 스님들은요, 공부 진짜 많이 하신 스님은 공부 어설프게 한 스님들은 중간에 야 기도가 뭔 필요가 있고 뭐 이게 뭔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중에는 그것도 또 100%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공부를 많이 한 스님들 중에 진짜 순수한 신심으로, 정말 순수한 신심으로
정말 그,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저분이 저걸, 저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이 가는 그, 그곳에 가서 아주 청순불을 정성스럽게 떠가지고, 이 정성스럽게 다 모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 법신 부처님께서 감동하고, 신중님들께서 감동한다, 뭐 이런 식의 방편의 표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그렇게 즉각정성으로 기도하고, 또 즉각정성으로 신도님들 축원할 때또 즉각정성으로 축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 뭐 축원이나 하고 막 기도나 하고 막 이러는 스님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두 가지예요. 이 경전에도 보면 그 나와요. 이걸 알고 나서 안에 더 이상 뭐 경을 보지 않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하던 것은 의식으로 그대로 한다. 황벽 스님도 그대로 부처님 전에 와서 예불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저저 왕자였는데 임시로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행자로 와 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그 행자가 스님은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데 뭐 어떠다 대고 절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자가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행자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한대 때리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일상의 예법에 이게 법과 법이 아닌 일단 일상의 예법이니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상의 예법 속에서 예불 하는 것이 법이고 밥을 먹는 것이 법이고 똥오줌 싸는 게 법인데 뭘 그게 또 이거는 하고 저건 안 하고 하는 분별조차 없단 말이야. 그럼 인연 따라 한단 말이야. 인연 따라. 대승의 문에서 도리어 생사의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만약 언하에 곧장 상응한다면 더불어 부처의 뜻을 논할 수 있지만 만약 참답게 상응하지 못했다면 합장하여 환희심이 나도록 하겠노라. 아직도 상응하지 못했다면 내가 참답게 상응하도록 하겠다. 이 선중에는 본래 다툼이 없으니 다툰다면 곧 도의 뜻을 잃는다. 법문에 집착하고 그릇되게 다투면 자성이 생사에 떨어지고 만다. 개송을 들은 대중들은 모두 일어나 절을 하고 함께 조사의 뜻을 받들었으며 각자 마음을 가다듬고 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므로 감히 다투는 일은 없었다. 대사께서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실 것을 안 상좌 법회가 거듭 절하며 여쭈었다.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법의와 옷가사 법의와 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기존에 다른 스님들은 전부 다 법을 부촉해서 이제 6조, 7조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다음 7조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은 거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대범사에서 법을 설한 이래 지금까지 한 설법을 간추려 적어 널리 전하되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고 하라. 법보단경, 6조 단경을 이제 6조 법보단경이라고 불러요. 법보단경이라고 해라. 너희는 이 경을 잘 지키고 번갈아 전해주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라. 이 법에 의지해 설하기만 한다면 그것을 바른 법이라 할 것이다. 지금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지만 법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너희의 믿음과 근기가 순숙하여 결정코 의심 없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조사이신 달마 대사께서 분부하신 개송의 뜻에 의거하더라도 옷은 전하지 않는 것이 옳다. 달마 대사의 개송은 이와 같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해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니 한 꽃에서 다섯 개의 꽃잎이 피고 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질 것이다. 이제 더 이상 6조를, 7조를 누구에게 한 명에게 이렇게 딱 전해줄 필요가 이제는 없단 말이죠. 그게 필요했던 것은 이제 이 선이라는 것이 처음 탄생되고 나니까 이 법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딱 전해주는 걸 통해서 나름의 이제 권위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방편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1조, 2조, 3조 해서 6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만큼 너희들이 근기가 순숙해져서 이제는 의심 없이 이 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근기가 이제 성숙했는데 이제 6조라고 해서 따르고 뭐 7조라고 해서 따르고 그런 상을 내세우지 않아도 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법을 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너희들이 공부 근기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모양으로 바깥에서 뭐 7조니 8조니 하는 걸 추구하고 구해서
그럴 수 있을 만한 이제 근기는 너희들 넘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7조를 내가 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도 이렇게 다섯 개의 꽃잎이 피면 열매는 저절로 떨어진다 해서 즉 5조까지 5조가 6조에게까지 이제 넘겨줬으면 그 이후부터는 저절로 법이 활짝 꽃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랬기 때문에 6조 이후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은 막 그야말로 우리가 강호 재현이라고 하듯이 무수히 많은 막 그냥 재현의 깨달은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7조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도인들이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만약 일체 종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한다.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그 상 가운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짐과 무너짐을 같은 일로 보고 안락하고 한가하고 편안하고 고요하며 텅 비어 걸림없이 통하고 담담하고 욕심이 없다면 이것을 일러 일상삼매라고 한다. 일상삼매 모양상자죠. 그냥 오로지 한 모양이라는 건 따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만약 일체 모든 곳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행위에서 순수하고 한결같이 곧은 마음이면 직심이라고 했죠. 곧은 마음이면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참된 정토를 이룰 것이니 이를 일러 일행삼매라고 한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만약 사람이 이 두 가지 삼매를 갖춘다면 마치 땅의 종자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갖추어서 그 열매를 익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도 이와 같다. 내가 지금 법을 설하는 것은 마치 때맞춰 내리는 비가 대지를 두루 적셔주는 것과 같다. 그대들의 불성은 비유하면 온갖 종자와 같으니 이 법비를 만나 젖게 되면 모두가 싹을 틔울 것이다. 나의 뜻을 계승한다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나의 수행에 의지한다면 반드시 묘한 깨달음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다 품고 있어서 널리 내리는 비에 모두 싹이 움튼다. 문득 깨달음의 꽃이 피어나면 깨달음의 열매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뭐 그냥 평이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으면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 법은 둘이 없고 이 마음 역시 그러하다. 이 돈은 청정하며 또한 여러 가지 상이 없다. 그대들은 삶과 고요함을 보지도 말고 그 마음을 텅 비우지도 마라. 할 게 없어요. 이 마음 본래 깨끗하여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각자 정진하고 인연 따라 잘 가거라. 이 마음은 본래 깨끗해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대 무리들은 절하고 물러갔다. 7월 8일에 대사께서는 문득 문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신주로 돌아가고자 하니 그대들은 속히 배와 노를 준비하거라. 대중이 슬퍼하며 심히 강하게 만류하자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이 출연하시어 열반을 보여주셨다.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으니 이치가 또한 그러하다. 나의 이 몸도 돌아갈 때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 대중이 여쭈었다. 대사께서 지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면 돌아올 때를 말할 수 없다. 오고 감이 없는데 뭔 언제 돌아오면 또 물어요. 대중이 엽주었다. 정법 안장은 누구에게 전하여 부촉하실 것인지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도가 있는 자가 얻을 것이고 마음이 없는 자가 통할 것이다. 또 엽주었다. 그 다음에 재난은 없을까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입적하고 난 뒤 5, 6년이 지나면 한 사람이 와서 내 머리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머리 위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입안에 밥을 구한다. 만의 재난을 만나지만 양육과 관리가 되리라. 뭐 이제 약간의 뭐죠 이렇게 좀 예언을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썼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그 인멸 뒤에 이제 만의 재난을 만나가지고 양류가 뭐 관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신라 스님이었던 이제 김대비가 장정만이라는 효심이 지극한 이를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고용을 해서 해능의 머리를 베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킨 사건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곡강의 현령 양간과
소주의 자사 유무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뭐 이제 예언을 미리 했던 것처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육조단경이 쓰여진 거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비슷한 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써놨던 거예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또 우리나라 저기 이게 신라라 했는데 우리나라 저 어느 절이죠? 거기? 저 지리산 쌍계사. 쌍계사의 육조 스님의 머리를 뭐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만든 그걸 기념하는 탑을 만들었다 하는 그 뭐 무슨 탑이더라? 그 탑이 지금 있죠, 그죠? 예, 근데 또 어디선 그걸 못 가져갔다라고도 하고 또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또 있다라고도 있어서 가져왔다라고도 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말씀하셨다. 내가 가고 난 뒤 70년이 지나면 두 분의 보살이 동방으로부터 올 것이다. 한 사람은 출가자이며 다른 사람은 재가자로서 이 두 분이 동시에 널리 교화를 펼치며 나의 종지를 세울 것이고 가람을 세우고 많은 법제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이것도 이제 뭐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요. 그 마조 도일 스님과 스님 한 사람은 마조 도일을 얘기하고 재가자 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거사. 방거사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럼 이것도 그냥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대중이 여쭈었다. 위로부터 부처님과 조사스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래 법이 몇 대를 전해 내려왔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은 무수히 많아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칠부를 그 시조로 삼으니, 그러니까 이 선의 원류를 이렇게 우리 선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원류가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혹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로부터 이렇게 법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 족보 있는 이 선은 족보 있는 공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공부해라. 이건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굳은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칠불을 그 시조로 삼으니 과거 장엄겁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현재 현겁의 구류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등이 칠불이시다. 석가모니불께서 최초의 마하가섭 존자에게 법을 전하였으며 제2조는 안한, 제3조는 상나와수, 제4조는 우바국다 하면서 쭉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제28조는 보리달마, 제29조는 해가, 30조는 승찬, 31조는 도신, 32조는 홍인이며 나는 제33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삼삼조사, 삼삽조, 뭐 삽삼조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과거의 모든 조사께서는 각자 스승의 법을 이어받으셨으니 그대들도 향후 그대로 전해주어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 역대 칠불이 어디 있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 있겠어요? 또 가섭, 안한, 이 삼십삼조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모양으로 쫓아가면, 말로 쫓아가면 그냥 역사를 거슬러서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쫓아가서 33가지를 분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눈앞에서 석가모니불이 있고 눈앞에 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로 이 과거 칠불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리고 33조사가 지금 여기에 이리고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여기에 이린데 이렇게 지금 이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33조사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건 그냥 반편으로 알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와가지고 자기 일이 돼야지. 내가 내 안에서 33조사가 깨어나야지. 석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칠불이 깨어나야지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족보 따지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경전이라는 것은, 경전은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시 이거는 반드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을 꼬시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믿을 만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대사는 개원 원년 개축 8월 3일에 구근사에서 제를 마치고 여러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라. 내가 너희와 이별하고자 한다. 법회가 여쭈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교법을 남기시어 후대의 어리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훗날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요, 만약 중생을 알지 못한다면 만겁 동안 부처를 찾아다녀도 부처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기 마음의 중생을 알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중생을, 마음의 불성을 보게 하겠다. 부처를 보고자 한다면 다만 중생을 알지니 중생이 부처에 어리석을 뿐 부처가 중생에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자기 성품을 만약 깨닫는다면 중생이 곧 부처이고 자기 성품에 어리석으면 부처가 곧 중생이다. 자기 성품이 평등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자기 성품이 삿대고 험하면 부처가 바로 중생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험하고 왜곡되었다면 부처가 중생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한 생각이 평등하고 곧으면 곧 중생이 부처를 이룬다. 중생을 안다면 이것이 곧 불성이에요. 중생심이 곧 불성이란 말이에요. 부처를 따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을 알아야 돼, 중생을. 이게 지금 내가 왜 중생인가? 중생은 뭐가 중생이에요? 괴로운 게 중생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중생인가? 내가 왜 괴로운가?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한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서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면 거기서 중생이 사라져요. 그럼 중생이 사라지면,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지면 중생이 사라지잖아요. 중생이 사라지면 그게 부처지. 그러니까 따로 부처를 배울 건 없어요. 부처는 100% 드러나 있어요. 중생을 알면 된단 말이에요. 중생. 내가 왜 중생인지, 왜 이렇게 중생이 됐는지, 왜 이렇게 번뇌망상과 분별망상과 괴로움이 시작됐는지 중생을 알면 거기 법이 드러난다. 부처를 알게 되는 것이지 따로 알아야 될 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스스로 있는 부처이고 자기 부처가 곧 참된 부처이니 스스로에게 만약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어느 곳에서 참된 부처를 구하겠는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자기가 참된 부처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서 또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곧 부처이니 다시는 여우같이 의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부처란 말이야. 이 마음이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수 없으니 모든 것은 본래 마음이 수만 가지 종류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바깥에는 한 물건도 세울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자기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이, 마음 하나가 세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런 세계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전에 이르기를, 마음이 생기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종류의 현실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내가 이제 한 개송을 남기고 너희들과 이별하려 한다. 개송은 이름하여 자성진불계이다. 후세의 사람들이 이 개송의 뜻을 알아서 스스로 본래 마음을 본다면 스스로 불성을 이룰 것이니 개송은 이러하다. 진여자성이 곧 참된 부처이고 사견과 삼독이 곧 마왕이다. 삿되고 어리석을 때는 마왕이 집에 있는 것이고 정견이 서 있을 때는 부처가 방에 있는 것이다. 성품 가운데 사견과 삼독이 생기면 곧바로 마왕이 집에 와서 머물고 정견으로 스스로 삼독심을 제거하면 마왕이 부처로 변하여 참되어 거짓이 없다. 법신과 보신과 화신 세 몸이 본래 한 몸이니 만약 성품 가운데 능히 스스로 본다면 곧바로 성불이요 깨달음의 원인이다. 본래 화신으로부터 청정한 성품이 생기고 청정한 성품은 늘 화신 가운데 항상 있다. 성품이 화신으로 하여금 바른 도를 행하게 하면 당장이 원만하고 참되어 다함이 없다. 음란한 성품이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왔으니 음란한 함을 없애면 곧바로 청정한 성품의 몸이다. 성품 가운데서 각자 스스로 오욕을 여의면 견성의 찰나가 곧장 참이 된다. 금생에 만약 돈교문을 만난다면 문득 자성을 깨달아 세존을 친견할 것이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됨을 구할지 알 수 없다. 만약 마음 가운데에서 스스로 참됨을 볼 수 있다면 참됨이 있는 것이 곧 성불의 원인이 된다.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부처를 찾으면 일으키는 마음마다 모두 어리석을 것이다. 돈교 법문을 이미 이렇게 남겼으니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거든 모름지기 스스로 닦아라. 앞으로 도를 배우려는 이들에게 알리오니 이러한 견해마저 짓지 않는다면 크게 쉬리라. 그냥 지금까지 공부
하신 것을 아마 오셨을 때는 충분히 그냥 평이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대사께서 계송을 다 설하시고 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있거라. 내가 인멸한 뒤에 세속의 정으로 슬퍼하여 울지 마라. 다른 사람의 조문을 받거나 상복을 입거나 한다면 나의 제자가 아니며 참된 법도 아니다. 다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자기 본래 성품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며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모범도 감도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이제 다시 너희들에게 부촉하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내가 인멸한 다음에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내가 있을 때와 같겠지만 만약 내 가르침을 어긴다면 설사 내가 세상에 있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다시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오롤하여 선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도 짓지 않는다. 적적하여 보고 들음도 끊어지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다. 대사께서 계송을 설하시고 단정히 앉아 삼경에 이르자 호리원이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 하고 말씀하시고는 문득 돌아가셨다. 그때 기이한 향기가 방 안에서 가득히 피어나고 흰 무지개가 땅에 닿았으며 수풀이 희게 변하고 짐승들도 슬피 울었다. 11월 광주, 소주, 신주 3군의 관료와 문인과 출가와 제과자가 대사의 진신을 다투며 모셔가려 하여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이에 향을 사르며 기도하기를 향연기가 가리키는 곳이 대사께서 돌아가실 곳입니다 하니 이때 향연기가 곧바로 조계를 향했다. 11월 13일 진신을 모신 신감과 전해받은 의발을 옮겨 돌아왔다. 다음에 7월 25일 신감을 꺼내자 제자 방변이 향내나는 진흙으로 진신을 발랐다. 문인들이 머리를 갈채게 할 것이라고 했던 예언을 기억해내고는 마침내 쇠조각과 오치를 한 배로 대사의 목을 단단히 모호하고 탑에 넣었다. 호련이 탑 안에서 흰 빛이 나타나 곧장 하늘로 치솟았다가 3일이 지나서야 사라졌다. 소주 자사가 조정에 알리고 명을 받들어 비석을 세우고 대사의 도행을 기록하였다. 대사의 춘추는 76세, 그러니까 76세에 돌아가셨어요. 24살에 의발을 전해받고 39세에 이제 삭발을 비로소 삭발을 했고요. 법을 설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신 지는 37년이다. 뜻을 얻어 법을 이은 사람이 43명이고 법을 이은 사람만 43명이고요. 도를 깨달아 범부를 넘어선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달마가 전한 믿음의 옷과 중종이 하사한 만압 가사와 보발, 그리고 방변이 만든 스님의 전신상과 수행 도구들은 탑을 지키는 시자가 맡아 보린 도량에 잘 오래도록 모셨다. 육조단경을 전하고 유통시켜 종지를 드러내셨고, 삼보를 융성하게 하고,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하셨다. 네, 하면서 이제 육조단경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좀 이렇게 빠르게 읽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은 아마 뭐 별로 이렇게 공부에 대한 내용보다도 또 앞에 나왔던 것에 대한 뭐 약간의 복습 내지는 또 이제 그냥 평이한 이야기들이라서 그냥 이렇게 읽어도 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동안 이게 한 9개월 했나 모르겠네요. 12개월을 했나 뭐 얼마를 했는지는 한 1년 가까이 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육조단경을 그래도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볼수 있어서 좋았고, 아, 정말 이게 육조단경이 왜 이렇게 선을 이제 이거는 이게 혁명과도 같은 책이거든요. 어찌 보면 불교 역사 속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선 말고는 깨닫게 해준다라는 문화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와서 법을 설하신 이후로 깨닫게 해준다라는 법이 있나, 수행이 있나요? 공부가 있나요? 없어요. 인류 역사 속에 없어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건. 딱, 요 육조단경을 통해서 육조단경의 수많은 어떤 제자들, 또 이제 육조, 초조 달마부터 육조까지의 어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법이 전해져서, 이 선이라는 어떤 질러갈 수 있는 도노의 길이 이렇게 꼽힐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분기점이 된 책이 바로 육조단경이고요. 이 육조단경을 육조 스님이 설하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아주 걸출했던 제자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 이제
그 남학회양이나 뭐 이런 스님들이 남학회양 밑에 마조도일이 있었고요. 또뭐 마조도일 밑에 뭐 백장이나 뭐 이게 여러 어떤 제자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조의 이제 육조 스님 후대쯤 돼서 그 이후쯤이 내려가면서 이제 마조의 법이, 이 육조 스님의 어떤 법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직진심의 법이 피어나면서 아주 그말 그대로 강호 재현에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법을 곳곳에서 펴고 있던 그 당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 초조 달마 있잖아요.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초조 달마 스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책들이 집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마조 이 문화에서 집필된 어떤 책들이, 이름을, 이거는 달마 스님이 쓴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달마 스님의 의지해서 달마 어록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게 된다고 학계에서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달마의 뭐 혈맥론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가지 책들을, 이게 진짜 달마의 저작이 맞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명백한 이제 이 어떤 좋은 텍스트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달마가 쓴거 아니면 육조의 어떤 계열의 마조의 제자들쯤 있는 사람이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조 스님의 그 견성에 대한, 아주 오롯한 어떤 견성에 대해서 육조 단경을 보조해 줄수 있는, 육조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성, 견성을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아주 그 견성의 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아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육조 단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기 아주 좋은 책이 바로 달마의 혈맥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12월부터는 달마 혈맥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육조 단경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견성 관련된 또 이야기들에 얼마나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를 보게 되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큰 스님들 중에도 이렇게 제일 많이 공부하고 가르쳤던 것이 이제 육조단경하고 달마 혈맥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달마 혈맥론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또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십시오.